채팅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 뭐야 이거 왜 게임 계속 시작해야 돼요? 껐다 켜야 돼. 아니 전체 화면 껐다 켜야 돼요? 아니 뭐 이런 게임들 다 있어?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왜 껐다 켜야 되는지. 저는 이거 직업이 두 개가 있어요. 직업 두 개를 세 번만에 다 깼거든요. 내가 할 때 초갈이라고요? 잠겨 있네요. 한번 하면 이거는 추가되지 않은 캐릭터고 체력 80에 골드 99. 뭐 어떻게 이거는 하는... 글만 읽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시작 시점 뭐 동파 같은 거야. 이걸 보고 대충 할 수 있겠네요. 보면은 여기 써 있죠 법리가. 이걸 보고 시작 지점을 대충 좋을 것 같다 싶은 대로.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엘리트 많은 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 엘리트를 잡아야 뭐 템에 좋은 거 바꾸고. 레어 그 레어 템을 많이 주니까. 근데 실력이 없으면 엘리트에도 못 이겨. 그러니까 약간 자신이 쫄보다 그러면 엘리트 피하시고 가시고. 여기 손에 있는 카드. 카드 사용하려면 에너지 핫스톤 방어 카드 사용할 방어도 다음 턴 시작할 때 없어. 핫스톤도 다음 턴에 핫스톤 다음 턴에 안 없어지죠? 네 이건 없어져. 저게 태세 확인 가네. 보면 저기 옆에 3이 코스트야. 이게 에너지. 네. 카드는 뽑아요? 네. 옆에 보면 다섯 개 써있죠. 저게 이게... 저게 나문 들어오고 저기 0이 보이지. 맨 왼쪽 왜 오른쪽에. 아 카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 근데 뭐가 들어오고 되는지 몰라요. 다섯 장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저거 다섯 장 들어오예요 처음한테. 무조건 다음 턴 이거 다 버려. 아 다 버려. 쓰면 다 버리고 다섯 장을 들어와요. 치약 부여하는 거는 뭐예요? 아 공격 받을 시 50% 추가 피해. 그러면 이걸로 치약 사격... 2라는 거는 두 턴 동안 부여한다 이 소리예요. 무조건 치약은 50%고. 그럼 9 들어가는 거네. 그럼 이거 때리면 다음 턴까지 합해서 일단 17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냥 이거 두 개를 치면 12고. 그럼 이거 쓰는 게 낫겠네. 근데 아 세 개를 쓸 수 있으니까. 세 개를 쓸 수 있고. 18. 아니면 근데 다음 턴까지 생각하면 근데 수비를 안 쓰면은 데미지 12를 그냥 그대로 입잖아요. 이거 체력이 차는 게 아니라 다 이 1탄이 다 끝나야 체력이 차거든요. 그 체력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해지. 이번 턴엔 얘가 아무것도 안 하자. 공격력이 안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때는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방어도는 한 턴 뒤에 사라지니까. 일단 그래도 있는 거니까 뭐 써도 나쁘지 않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덱도 없어지고 이것도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어차피 버리니까. 뭐 일단은 좋아요. 네. 어, 첫 턴이 끝나면 돈 회복을 하네요. 6차요 6. 6. 아 저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그 누르면은 보상 얻어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되게 카드 추가는 뭐예요? 랜덤? 눌러봐요. 그럼 세 개 중에 고를 수가 있어. 내가 카드를 하나 아까 그 봤던 고르는 카드에다 이거 카드가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변수를 주는 게 좋을 거니까. 뭐 없애도 되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뭐야. 아 저 숨을 섰다 했대. 2월달 안 보이죠 조금 해가지고. 역시나 2렉 1티어다. 어 또 첫날인데도 또 시작을 해야죠. 제 나이 때네요. 사실 저 때 침대도 없는 거 보이죠. 그 집 똑같아. 아 그래요? 응 그때 집이야. 바닥에서 잤어. 바닥. 성장하는 모습. 2년 만에 전세집으로. 저 때 바닥에서 잤어. 2년 만에 전세집으로.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취약을 1을 받는다는 건 내가 취약을 1 한 턴을 받는 거고. 그렇지. 그 대신에 딜을 많이 넣고 뭐 코스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다음 턴이 없거나 다음 턴에 뭐 내가 방어도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걸로 차라리 더 공격을 때려 맞는 게 어차피 방어는 날아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 다 먹을 수 있네요? 그리고 싫으면 버려도 되고. 11, 13?
친하게 된 계기는 같이 자면 친해져요. 얘는 공격하는 거니까 쟤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 복합 해로운 효과를 사용한다. 뭐야 얘 왜 때렸는데 딜을? 방어도가 쌓였어요 아까 때렸을 때. 여기 보면은 공벌레라서 이게 여기 보면 여기서 있잖아. 막 피해를 받으면 3방어도를 얻어가지고. 아씨 그거 모르고 나 두 번 하고 이거 쓰려고 했대 그냥. 한 대 더 때리면 되죠. 죽이면 되잖아. 근데 이거 이거는 공격인 게 아니라 디버프를 거는 거야. 디버프도 딜을 입을 수 있는? 안 입어요. 디버프는 디버프 딜이 아니야. 무조건 해로운. 거미슬 분사면 슬로우인가? 약화. 약화. 아, 내 공격력이 25% 약해지는 거. 근데 어차피 다음 턴도 해로운 효과 하려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이거 받고 해로운 효과에 이거 나가지 말고 그냥 죽어. 그래도 여기까지 쓰고 그냥. 나가지 마시라고요. 네? 아, 깜짝이야. 나가지 말라고. 거기요. 난 너무 쉽다. 나가지 마세요. 왜 나가요? 맨날 왜 나가요? 솔직히 나가지 말라고! 3층까지 가면 잘한 거야. 내가 다 깬다는, 다 깨라는 말 안 할게. 검사한다 지금. 3층이란 게 어디죠? 아 여기 아까 처음 끝까지 나가면 1층이에요? 1층 돌파예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 아까 그거 그 코스트. 오. 어 그냥 어 물음표로 가실 건지 그냥 일반 건지. 물음표는 이제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그 뭐 그냥 그러니까 막 좋은 게 막 줄 수 있고 보면 알아. 뭐 딜 입을 수도 있고. 어 이러면 이제 유물을 얻을 수도 있고 체력을 잃을 수도 있어. 25% 유물 찾을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 도박을 해야지 남자는. 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오! 34% 쓰면 잘했는데? 유물이 뭐죠? 저거 볼 수 있어. 위에 있잖아. 마트리오시카. 이러면 원래 유물 하나인데 하나 열 때마다 두 개씩 들어오는 거야. 개꿀이죠. 근데 두 번밖에 기회가 없어. 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 얘는 해로운 효과 32짜리. 다른 옵션이 붙어있는 애들은 아니네요. 상승 슬라임. 3필의 공격. 이거 쓰면 피해 하나도 안 받고 무난하게 할 수 있겠네요. 수비를 쓰면 내가 다음을 다 공격 때려 박아도 약한만 내가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것만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 써도 커버 되겠네요. 그럼 이거 3이니까 그냥 맞을 걸 생각하고 여기다가 때려박는 게 낫겠는데 어차피 방어 썼잖아. 내가 막 방어 썼죠? 네 썼어요. 아 이거 못 쓰지? 못 쓰지. 그 약하는 근데 다 턴 남아 있다고 했죠? 두 턴. 두 턴. 그러면 나 영딜 있겠네. 왜 영딜이? 아 그거 사대면 방어도가 있으니까 안 맞죠. 그쵸. 허약. 방어도 더 적게 얻는다. 뭐야 둘 다 해로운 효과 쓰려고 하네요? 그냥 다 때려박아도 되겠네? 그치. 아 근데 얘네가 너무 쉽게 나온다. 시작이 원래 이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 3의 체력을 5 회복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3의 체력을 5 회복한다는 게 이거 헛소리고 5번? 5번. 3을 5번 회복한다. 15. 여기 이렇게 해서 섭취할 수 있어. 게임 중에. 한 에너지를 다른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바로 쓸 수 있어. 그냥 바로. 에너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에너지 안 써도 되고. 연타. 얘 한 명한테 네 번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한테. 그러면 그런 게 있겠네요. 뭐 이게 힘이 있고 민첩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이게 힘 1을 올라가. 그러면 이게 3으로 바뀌어. 3의 피해를 4번 주는 뭐 힘하고 민첩은 뭐예요? 뭐 민첩 1이 오르면 방어도 아까 5 올랐잖아요. 방어도 6이 올라. 아 자기 스탯도 있어요? 레버 같은 게 있어요? 네 레버는 없는데 그냥 카드 중에? 카드 중에 힘을 올려줍니다. 뭐 민첩 올려줍니다. 뭐 유물 중에 민첩 올려줍니다. 힘을 올려줍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10짜리고 이건 8짜리네요. 근데 이건 소멸이 붙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은 쓰면은 카드가 날아가 버려.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지금 이 한 번의 싸움에서만 쓸 수 있는 이 한 번 그러니까 전투 한 번만. 근데 이거 만약에 힘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더 효율이 좋은 거고 힘 같은 게 없으면 이게 더 좋겠네요. 어차피 1에 10 들어가는 거고 1에 8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건 소멸이고 저건 소멸 아니다. 그러니까 소멸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필요한 핵심 카드들을 사이클을 돌리기가 쉽잖아요. 좋은 카드를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중 타격도 뭐 나쁘지 무난하게 쓰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고급진 느낌. 그쵸 약간 좀 하지만 고난이죠. 단순한 게 좋습니다. 아 딱 그럴 것 같아. 간다. 와 여길 가? 유물을 획득하고 저주를 받을 거세요? 아니면 체력을 26 회복할 거? 이건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근데 체력이... 어차피 근데 이거는 유물 그 뭐야 유물 빨 게임 맞아? 유물이 두 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상자에서 상자에서 이건 무조건 하나. 이것도 상자긴 하네. 근데 두 개나? 모르겠네. 턴 종료 시 손에 있는 수만큼 피해 입습니다. 상대한테 주는 거죠? 아니요 자기한테 주는 저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유물을 공짜로 얻는 게 아닌 거지. 유물도 없고 어? 상대방한테 그렇게도 유물이 뭐나 할지는 모르는 거고 최대 체력 5에 무난하게 가기 좋은 거고. 근데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카드를 없앨 수 있어요. 이건 카드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나중 가서 상점 같은 데 가면은 카드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유물 획득한 게 좋아. 뭐 얻었지 봐야지. 전투 동안 회복 교율 50%인가? 뭐는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뭐 무난. 여기는 뭐 여기서 이제 휴식을 할 수 있고 재련을 할 수 있죠. 휴식은 체력 사용하는 건데 의미가 없고, 의미 없고. 재련하면은 이제 여기 중에서 카드를 강화를 할 수 있어. 캠 왼쪽으로? 캠 오른쪽에 뭐 가려요? 그런 거. 여기다 올리나 여기다 이쪽에. 여기가 사람 여기가 별로 없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8의 피해를 부여하고 치약이잖아요.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10의 피해 피약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볼 수 있는 게 있어. 무난하게 하려면 이런 애들 아 그런 거는 있고. 솔직히 타격이랑 수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쓰레기예요. 내가 받은 카드 중에 하는 게 좋아.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이중 14 이건 아 코스트가 0 코어가 되죠. 강타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하는 게 좋겠는데 강타 혈안 이중 타격 이거 색깔이 높은 카드인가 보네요. 그래서 약간 희귀 카드. 근데 희귀라고 막 대단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광타도 나쁘지 않은 게 치약을 3부여하면 3턴 동안 치약이 걸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 0코에 이 에너지 2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뭐. 카드를 두 개 더. 쓸 수 있고. 타 혈안. 오케이. 과연 보스를 갈 건지 호선 나머지 얼마나 센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얘 만났네. 얘 할 수 있으려나? 얘. 이 적은 이로운 효과 사용 자기한테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쵸? 아 하필이면 이게 붙어 있는데. 최대한 카드를 다 써야겠네요. 그럼 혈압 업그레이드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 에너지를 두 번 더. 어차피 이거 다 쓸 거니까 뭐. 근데 이거 소멸하기 때문에 뭐 아꼈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아 그렇네. 스킬 카드 사용하면 힘 2를 얻으면 그러니까 스킬이 뭐냐면 보시면 여기 보면은 공격이라 써있잖아요. 여기에 이건 공격 카드야. 요거는 스킬 카드야. 얘가 이걸 쓸 때마다 얘 힘이 2 올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올라간다는 거는 한 턴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끝날 때까지?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와 그러면 이거 오래 놔두면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최대 빨리 죽여야겠네. 방어도? 타격 한 번 덜 쓰고 이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데미지가 올라가죠. 힘이 받았어. 와 씨. 안 쓰면은 14 맞는 14이잖아. 근데 방금 스킬 써 가지고 24 24 아 맞죠? 내가 스킬을 쓰면이에요? 예. 아 상대가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응. 아 내가 쓰면 아 너 몰랐죠. 내가 쓰면이라는 줄 몰랐어. 내가 쓰면. 그럼 이거 최대한 안 쓰는 게 낫겠네. 방어들을.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쓰면 쓸수록 내가 더 아파질 테니까. 그렇지. 아 그렇네. 말 안 해 줬어요. 말해줬잖아. 스킬 쓰면 안 된다고. 스킬 쓰면 올라간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상대인 줄 알았잖아요 저기. 여기 말해줬어요. 상대는 때리고 있는데 그냥 때리는 공격 표시밖에 안 떴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면 포션 써도 되고.
체력 회복 먹으면서. 아, 잘 들어갔다 데미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이런 건 당하는 거 보는 게 재밌잖아. 이걸 쓰면 다음 턴이 더 개아플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안 쓰기에는 이거 달려있어가지고 내가 또 피해 있고. 근데 얘 지금 취약 걸려있으니까 때리면 80짜리니까 서비지가 더 13 들어가잖아. 50% 더 들어간다. 와, 좀 아프다. 빠! 아, 반피 밑으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은 보스 잡을 수 있을라 모르겠다. 오, 잡기 잘하네. 오케이, 유물? 유물 준다고. 이렇게 청동비는 오! 맞을 때마다 3댐 줘요, 상대방한테. 그 다음에 이건 뭐? 갖고만 있으면 어. 이게 그치, 그냥 갖고만 있으면 어. 오, 좋네요. 그러면 잡몹들이 네. 나 때릴 때마다 걔들 네. 그러니까 네. 걔들 정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거잖아. 그치. 응? 파워? 파워는 이제 지속되는 전투 능력. 패시브. 어, 패시브. 쓰면 써야 패시브. 써야 패시브. 쓰는 패시브. 어. 세 개 중에 하나를 얻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체력이 아, 근데 절반 이하긴 하지. 이하긴 한데 좀 좀 그거 느낌이네요. 약간 그쵸. 약간 아, 절반 이하가 아직 아니긴 한데. 광폭한 느낌이네. 어, 내가 이제 좀 체력 없이 좀 싸우겠다 이러면 요걸 쓰는 거고. 저 가시가보. 그치, 가시가보. 타격이라 붙어 있으면 2가 더 증가. 이거는 아,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것도 다 타격으로 이름 붙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 여기 볼 수 있어요. 카드도 타격 이게 한 장 있을 때 만약에 내 카드 뽑았는데 이게 한 한 세 장 들어 있으면 6이 돌라 12가 그치. 들어가는 거네. 그리고 방금 이중 타격도 있었잖아 여기 보면. 그 이중 본인이 뽑은 것 중 이중 타격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타격이죠.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그 여러 개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카드를 다섯 개밖에 못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뭐 스킬이나 뭐 템 중에 뭐 더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섯 개면은 10댐인데? 잠깐만 일단 능력 좀 확인해 보자. 이거 뭐였어요? 이거 전투 동안 해병률. 아, 그러면 이거 체력 12 찬다. 이게 전투 종료 시 6 차는데 이거 쓰면은 12가 차. 마법꽃 개사기인데? 9. 아, 9. 그럼 전투 종료되면 피해 9씩 차는 거네요? 그러네. 만일에 전투 중에 포션을 미리 빨아도 효과가 제일 잘 나는 거고. 상점.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카드를 없앨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어. 살 수도 있고. 아까 그 없애는 거 어디지? 이거는 이제 배낭인데 아까 시작한 것처럼 시작할 때 두 장을 더 뽑을 수도 있고. 시작할 때 두 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턴 처음, 종료되는 건 말고 그냥 제일 첫 턴만. 제일 첫 턴에 이제 다섯 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곱 장 들고 시작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카드 버릴 수 있고. 일단 이건 무조건 없애야죠. 그러면 일단 배낭 못 사요 이러면. 적전체 7피해. 이거 하고 만일에 가갑을 쓰면 상대가 나를 때렸을 때 한 턴을 만일에 친다고 해도 내가 10만큼 줄 수 있는 거니까 한 턴 만에 10짜리짜리 잠옷들은 다 정리되는 거니까 만약에 걔들이 치면 다음 턴에 과연 기로? 이거는 방어도를 5 쓰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카드 한 장 가? 요거는 카드 한 장 강화가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한 우리가 강화했던 거 있잖아요. 그 카드가 한 장 강화된다. 만약에 전투 장비는 얘를 업그라면은 그 나머지 카드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섯 장을 봤잖아요. 얘가 업그라면은 나머지 네 장이 카드가 강화된 상태야. 업그를 하면 얘가 업그를 하면 개꿀이네? 나쁘지 않죠. 거기다 할인까지 하고 있잖아. 26원밖에 안 하잖아. 할인하고 있으니까 좋죠. 포션도 아꼈다가 나중에 다음 거 가서 다음 거 사도 되고. 보통 모았다가 이제 이런 카드 사거나 아니면은 유물 살 때가 많아. 유물이 지금은 이거 딱히 다른 건 살 거 없을 그래, 것 같아. 그래 그럼 버려. 그래. 첫 번째 오, 상자 여기서 아까 말한 거죠. 유물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사이즈 7. 오, 전투 시작. 오, 시작할 때 방어도 10. 이러면 처음에 방어도 올릴 필요 없지. 남자는 무릎을 계속 꽈져야지. 오케이. 그냥 하수인이 나올 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사망 시 당신에게 취약을 보여야 합니다. 얘를 먼저 조지는 게 좋겠네요. 체력도 적으니까. 근데 4를 얻잖아. 그치, 일단은 첫 턴을 맞으면서 6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턴부터 그 다음에 방어도 오르니까.
근데 얘네 방어도는 아마 사라질걸 얘네도? 아마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결국에 근데 18을 때리든지 아니면 다음 턴 넘기든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턴에는 못 잡겠네요? 8이잖아 8에 50% 추가하면 9 들어가고 8, 9 들어가면 17 들어가잖아요 근데 19잖아 첫 턴에는 절대 못 잡네 못 죽이지 그럼 굳이 내가 얘를 지금 첫 턴에 계속 갈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얘가 7로 공격할 거니까 근데 방어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방어도 10이 이미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때리자마자 3딜을 얻을 거고 그럼 미리 이거 두 턴 치면 그 다음에 얘 공격하는 순간 가갑 발동돼서 터지겠네요? 그렇죠 이거 머리 좀 썼어 이거는 아니면 그냥 타격을 3개 써도 되겠지 타격 3개 타격 3개면 18 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별 차이 없죠? 똑같아! 별 차이! 17이나 18이나 똑같지 이번 턴에?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나? 약화 부여 약화 2잖아 근데 이거 두 개 약화 약화 걸고 타격 8 8, 15, 15 15에다가 뒤지겠네? 손에 있는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 소멸하는 대신에 16피해 이번 턴에 공격을 당할 때면 오 개꿀인데? 이거랑 내 거랑 지금 같이 합하면 네. 가가 근데 그거는 이거는 무조건 계속 발동인데 저건 한 턴만 발동 그래도 한 턴을 파워가 좀... 지속적인 거고 저거는 그냥 스킬이니까 이번 턴만인데 방어들 올리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죠 그쵸. 어차피 맞아야 될 네. 상황 이렇게 네. 잠못 많이 당한 상황이면 아~ 그게 오히려, 만일에 그쵸. 뽑으면 네. 이제 얘들이 때리자마자 다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안 나오면 뽑았죠, 못 뽑았죠 못 뽑았죠 어, 이번에 뽑았어야 되는데 못 뽑았어 그래서 만일에 아까 그 가방 같은 게 필요한 게 첫 네. 턴에 이런 걸 뽑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하스보단 이해력이 좋은 것 같아 하스는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강화가 랜덤이에요? 아니요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근데 아까 그 카드 강화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강화된다는 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얘네 세 개가 그냥 다 강화돼 그런 말이었어요 네. 약화 취약 일단 적이 많으니까 여기 혈안 쓰고 그냥 충격파 쓰고 다 쓸 수 있겠네. 아니 충격파가 너무 좋아. 충격파 개사기예요. 근데 11이면 안 죽잖아. 50% 들어가면 9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얘를 잡아야겠네. 구하고. 그럼 내가 때릴 거 아니야. 그럼 3씩 다 들어가겠네. 다. 그렇지. 그리고 방어도 얘는 이미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내가 딜은 안 입으면서 약한은 맞는 대신에 나머지 애들이 3씩 다 딜 들어가니까 8, 8, 8. 이거 강화된. 그럼 이걸로 강타로 뭐야 아 나 지금 최악 걸렸지 약화 한 턴 포션 써도 되고 CP에? 그냥 이거 사실 포션 별로 그렇게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쓰지 뭐 애 꼈다 나중에 또 그니까 뭐 그런 데 쓰면 되는데 사실 광역 딜은 이런 거 나올 때 쓰면 되니까 아 근데 구식차 체력이 구식차 저 유물 개사기야. 세 장 더 뽑습니다. 오 전투 재면. 근데 사실 들어가다 그렇게 많진 않잖아. 나쁘지 않지. 영 코스 때 세 장 들어오면. 전 적 전체 7 피해. 아 나는 근데 드로우가 개인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드로우는 영 코 3 드로우는 진리야. 포션 좀 찾아본다 오!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 다 받을 수 있죠 아 하나 버려야 돼 힘 2를 얻습니다 약화 3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3장으로 하나 버려 약화 버려야 돼 그래 아까 그래서 써서 좋잖아 골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턴 종료 시 약화 1 정도면 솔직히 골드 175면 유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우는데 70원 들잖아 그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뭐 어딜 가나 똑같은 똑같죠? 건데 네. 어떤 몬스터냐에 따라 뭐 모르니까 어디 나올지 모르지 취약 부여 사망시 때릴 생각은 없네요 자기들한테 이로운 효과만 쓰려고 하네
그러면 내 이거 써봤자 소용이 없겠네. 네. 그냥 힘포션 쓰고. 네. 힘포션 쓰고 올라가. 이걸로 하면 7, 14 딜. 아니면 강화 써서 이중사가 강화하고 18 딜. 아 이거 아니지? 쉬. 잘못할 뻔했네. 힘포는 아꼈다가 좀 있으면 보스전인데. 호 힘포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 공격력이 계속 이시 계속 2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누적으로 2가 올라가잖아. 20. 약화 취약구요. 2. 이거 그냥 다 써도 되겠네. 뭐 이건 뭐 5개 쓰든 간에 어차피 끝나니까 끝. 구회복 67. 힘이 한 턴 동안 힘이 얻는 0코짜리 카드. 네. 구피의 카드 뽑기 들어간다. 완벽한 타격. 두 개 다 비슷한 느낌인데 판멜? 카드 한 장 뽑는 게 그렇게 좋아요? 뭐 드로우가 많으면은 나쁠 건 없죠. 완타. 완타. 완타 없으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강화 한 번 더 할 수 있고 뭐. 휴식할 수도 있고. 휴식하면 30%면 풀피 되겠네요. 네. 어 이거 하고 강화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안 돼. 하나 선택이야. 취소하면. 취소하면 그러니까 돌아가요? 네. 쉴 거냐 업그레이드 거냐. 업그레이드하면 전투 장비 이게 아까 말한 그 모든 카드가 다 업그레이드 된다. 전투 장비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오케이 업그레이드. 아니 사실 67이면은 웬만하면 깨요 보스. 220? 오. 보스는 다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이번 턴에 안 때리거든요? 그래요? 개망했네요. 내가 그래서 이거 불이나 이거 왜 썼어? 이거 왜 가져왔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써? 그냥 써야죠. 뭐 내 뭐. 아 맞다. 왜요? 카드 세 장 갖고 오는 게 있었네. 아 그러고 쓰면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러고 업그레이드하면 대대박이었는데. 아 이거 있는 줄 몰랐어. 깜빡하고 있었어. 30이네. 네. 30이 피해를 입으면 방어 모드 전환이네요. 네. 내가 여기서 30이 뚝배기 깨버리면 네. 얘가 안 때리겠네요. 그렇죠. 30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만일에 강타 만일에 내가 에너지가 4면 이거 이거 두 개 때리면 30 들어가는데 30을 어떻게 때려? 되지 않아요? 6 들어가고 네. 50% 들어가니까 그거 4코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4코면 하지마. 약화라도 걸어도 되는데 약화 걸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포션 있었지? 네 포션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포션 까먹어. 저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좀 당해봐야 되니까. 아까 알려줬잖아. 포션 쓰면 알려줬잖아. 지금 쓰면 뭐해? 어차피 지금 사용도 안 하는데. 공격턴이 아니네요. 네. 망했네. 한타 버린 거야. 한타 버렸네. 한타 버렸네. 깰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충격파가 얘도 어차피 취약구였는데 지금 먹여서 뭐해? 아까 턴에 먹였어 이제 안 달지. 그런데 어차피 혈안이 있어가지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취약 써도 되겠네. 드롭 뽑아? 어차피 혈안이 있으니까. 너 들어 뽑아? 뽑아. 오 대박. 이름 다 업글. 이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업글 다 되잖아 이제. 충격파 쏘는 게 낫지 않았나? 충격파가 딜 더 들어갔을라나?
충격파는 데미지 더 주잖아. 공격을 받을 때마다 뭐야 가감 모드네? 근데 이 다음 턴에 6 공격한다는 거죠? 네. 그럼 한정비 써야겠네. 아니면 그냥 이것만 쓰든지. 네, 뭐 그래도. 한정비 쓰는 게 낫겠다. 한정비 쓰고. 가시가모 너무 좋아한다. 오, 반사. 12댐 들어오는 거죠, 6 곱하기 6. 왜 수비 플러스가 됐죠? 아까 그걸 했으니까. 아, 계속 강화가 돼. 네. 이번 게임 네네. 아, 그래서 사기구나. 한 번만 사용하면 계속. 죽는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아까 너무 많이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20 딜? 20 40 들어가야 되네. 40 못 때리니까 그냥 화염정벽으로 차라리 화염정벽하고 반사하니까 어차피 아니면 완전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하든지 네. 아니면 때리든지 4뎀 정도는? 4뎀 정도는 때리는 게 낫다. 4뎀 정도는 맞아주면 하다. 아니 데미지 반사되는 거 봐. 미쳤어. 반사 데미지 미쳤어. 얘가 4타 때리니까 그 때문에 반사가 9사 36댐 들었어. 뭐야 또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미 강화 이거 하나 빼고 하나 다 됐잖아. 하나 빼고 다 되긴 해. 근데 원래 타격이 6박 6이나 됐어. 아 6 취약 걸렸으니까. 아 내가 지금 취약 걸려있구나. 원래 8이잖아. 그래도 전초 장비는 안 쓰는 게 낫겠네. 오, 이런 효과 쓰려고 하니까 뚝배기 깨야겠네. 취약 부여하고. 아 못쓰지? 9 약간 취약? 약간 취약 쓰면 예. 얘 뭐야 25 감소니까 9면 7 들어오나요? 6? 6? 6? 7? 6? 7? 뭐 7 아니면 6? 카드세 일단 뭐 이거는 공짜니까 화염정벽이죠? 공격에 쓰느냐 어차피 맞아봤자 딜 안 들어올 때는 그 화염정벽 쓰고 한타를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전투장비를 전투장비하고 화염정벽에다 전투장비 쓰든지 전투장비 쓰고 화염정벽 쓰죠? 완벽한 타격이 27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한 턴을 확실하게 지금 체력이 얼마 어차피 없으니까 어차피 다음 턴이 있으니까 네, 안전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0, 16, 8 곱하기 2. 좀 아픈데. 좀 아픈데. 오, 맞을 때마다 3점씩 들어오는 거 아시죠? 아, 그렇지. 그리고 의심 약화 걸리고요. 그럼 2 남겠네요. 2 남죠, 체력. 54를 한 턴 만에 잡아야겠네요. 아니면 방어들로 방어를 올리던가. 20딜 들어오고요, 다음 턴. 일단 아 근데 버티면 유물이 때릴 때마다 3뎀 주니까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데 완막을 하면 돼요. 완막을 완전으로 막으면 돼요. 완전으로 막기만 하면 왜냐면 내 탈을 때리니까. 그래 이단 뭐야? 아 이번에 무조건 공격 들어가야겠네. 오 야, 겨우 깼어, 겨우 깼어. 아, 이것도 깼잖아요. 풀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나 풀피 돼요. 다음 턴에는. 방어도 얻을 때마다 무작위 3. 그 다음에 카드를 전부 소멸시키고 소멸만큼 7. 그 다음에 매턴 시작 시 힘 2.
처음 딱 사용하기만 그동부터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2가 20... 2씩 4, 2, 4, 8 이렇게. 난 저거 처음 본다. 다 저거 이거는 봤는데 나머지 두 개는 처음 봐요. 지옥불이랑 이거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지옥불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이거 하나 그러니까 네 개 날아가면 24딜 만약에 7 만약에 가방 해가지고 7코짜리면 이거 사용하면 6개 들 76 4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악마도 악마예요. 아. 근데 악마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게 3코스트인 게 너무 부담해서. 왜냐면 3코스트면 첫 턴에 사용하면 이것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방어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서 첫 턴에는 지금 유물이 10방어도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첫 턴에 잡히면 그냥 쓰면 되긴 하지. 이거 쓰죠.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면 아마 코스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모르겠네. 세계 중에 선택? 매턴 시작 시 오! 적은 근데 이 힘을 얻고 이거는 위에 거는 이 힘 얻는 이거는 한 턴만 얻는 거예요? 아니면 다 계속? 계속? 2턴 그럼 이거 별로 조금 뭐 리스크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얘네가 때리는지 뭐 막는지 이걸 몰라. 이거는 이건 그냥 카드 5장 뽑아볼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왜 공격을 다, 아니 유물인데 왜 이렇게 다 쓰레기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코스트 하나 올라가는 게 굉장히 4코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잖아. 왜냐면 아까 그 3코짜리 하나를 사용하고 또 하나를 나올 수 강호도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두 개 다 구려버려. 나 이거 쓸래. 그럼 고르시면 됩니다. 다섯 개 중에 카드 고르면 돼. 뭐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패스해도 되고. 아 덱이 적어지니까 안 고르면 내려차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서는. 왜냐면 치약 걸면은 치약 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본인. 그러면 어차피 1코스트긴 한데 다시 1코스트로 얻고 한 장 뽑으니까 공짜로 내려차기는 되게 좋은 카드 같아. 아님 방어도 얻고 한 장 뽑든지. 나는 무조건 내려차기 박밀전사? 왜냐면 아니 방어도 좋은데 사이클 되면서 5딜 넣는 거 되게 좋거든. 아니야. 아 이거를 아 내려차기 진짜 좋아요. 뭐요? 아 이거 방어도 뭐 얼마나 방어도 올릴 거야? 아, 써봐. 지금 저 뭐야 방어도 그 때릴 때마다 3씩 그 하는 유물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아. 네. 유물. 있어가지고 가시가 못 있어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막 턴 끝날 때마다 체력 회복 1 같은 거 달리면 개꿀 아니에요. 이거 이거랑 같이 회복 효율까지 플러스해서 박치기도 좋고 이도류도 좋아요. 이도류 같은 경우에는 복사 카드 복사라서 막 사기 카드 두 번씩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버린 카드 중에서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박치기 또 나왔네. 부상 카드란? 부상 카드는 못 쓰는 카드. 아 그 대신에 방어도를 많이 얻는 거죠. 15 얻으니까. 전투 함성은 카드 두 장 뽑고 한 장은 이제 내 카드 중에 다음 턴에 무조건 뽑을 걸 하나를 얻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카드 버리고 나서 얻는 게 제가 얻었잖아요. 뽑았잖아요. 뭘요? 카드를 다 버리고 하나당 방어도 얻는 거. 근데 거기 그거 안 얻었어. 안 얻었어요? 봐봐, 어찌 안 얻었어요? 카드 봐봐. 봐봐요. 더미 봐봐요. 그거 안 가져갔잖아. 그거 대신 악마가 집었잖아. 손에 있는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 소멸시켜 그 아 이거 기사회생? 아 너무 구린데 난 전투함성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뭐 남한 극복하고 부산 카드 해도 되는데 전함이 굉장히 좋은 게 좋아 보이긴 해. 깔복이 나왔잖아. 아까 그거 집었어야지. 그 때리면 치약 걸면 한 1 들어. 아까 깔복이 있었나요? 있었어. 깔복이 제가 뽑았나요? 안 집었구나. 깔보고 내가 집었나? 깔보고 집었지. 그 소멸 지워 무감각 지워요? 무감각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다 얻는다는데. 그랬네? 나 모르겠다. 이 덱은 나도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여하튼 두 번째 왔습니다. 네. 아 차트 두 번째 와버렸죠? 다 오죠? 돈 물음표 하나 둘 셋 넷 바로 보스 그 다음에 일리트 5개 맞네요. 물음표 되게 많네요.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 엘리트 물음표 많으면 더 나쁘지 않죠? 물음표 많고 엘리트 두 번 만날 카드를 지금 많이 집었기 때문에 굳이 애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 뭐야 이건 또 이상한 구체형 소고기 턴 시작 시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로운 효과 3번 무효화.
근데 때릴 생각이 없잖아 얘네. 때릴 생각 없는데. 그럼 그 전에 무감각 쓰고 해야지. 뭐 그거 쓸 거. 파워 카드 쓰고. 그럼 이거 쓰며. 방어. 근데 얘 안 때리잖아. 때리질 않는데. 근데 방어도 너무 많이 올렸어. 아 씨발 방어도 55인데요? 야구공. 야구공이지 야구. 아!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12. 화염 장비. 어? 그냥 20을 맞고 악마를 써? 벌써부터? 어, 좀 그렇죠? 네, 아이고. 첫 턴인데 20 맞으면 좀 아프죠? 네, 좀 아프죠. 근데 취약은 지금 부여가 안 되죠. 왜냐면 아까는 세 번을 막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그거는 모르겠네 나도. 두 턴이기 때문에 두 개가 까져요. 나도 그걸 모르겠어. 약화 취약을 건다는 건 두 번? 그건 이거는 충격반 두 번이겠지. 일단 방어. 50하면 15, 15 들어오잖아요. 네. 뒤지겠네? 네? 아프겠네요. 아 돌 지나면 치약 걸리니까. 어우 아파요. 아파요. 10 방어도 없고 10 공격. 힐포션 있잖아. 하나를 맨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이 카드 하나를 다음 턴 들어갈 때 맨 처음 거에다. 그럼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네. 근데 이거 지금 넣어버리면 지금 못 쓰는 거예요? 못 쓰죠. 다음 턴에 쓸 수 있죠, 다음 턴에. 그러니까 다음 턴에 무조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 턴에 쓸 카드를 놓는다는 거야. 다음 턴에 타격을 넣을 거야. 아 때려야지 왜 방어도 올려요. 방어도 몇이었죠 내가? 11. 아 그래요? 아씨 때리면 되네. 그럴 수 있죠. 좀 덜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더 남아있으면. 그러는 거 없어요. 아 느낌이 들잖아요. 정투 장비를 올려놨으면 개이득 받겠죠. 카드 3장 뽑아줬자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 못 잡겠죠? 31 못 잡아. 아, 일단 보자. 여기 완벽한 타격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안 나왔잖아요. 못 뽑아요. 왜요? 드로우 못 뽑잖아요. 3장 드로우 되듯이 이번 턴 드로우 못 하잖아요. 아 그렇네. 방어도 얻었잖아요. 아, 방어도 얻었으면 됐지. 그러면 네. 치약은 참아 못 하겠죠? 제가 참아 못하겠죠? 야구공 미친듯이 나온다. 야구공 미친듯이 때린다. 아 힘겨웠는데 그래도 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체력이 십칙 차요. 파워? 공격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지금 방어 세팅 있잖아요. 뭐 그쵸. 전투 장비 좋다 하면서 왜 전투 장비 안 집어? 이미 조금 하나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괜히 하나 더 하면. 두 개 있으면 좀 너무 애매하다. 카드 장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타격이나 수비 같은 거 버리는 게 좋아요. 기본 카드. 변화라는 게 그냥 랜덤으로 카드 바뀌는 거.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선택 누르면 돼요. 네. 아 그냥 그렇네요. 뭐 저주 카드도 여기 돌릴 수 있어요? 되나? 저주 카드도 돌릴 수 있어? 어?
그럼 저주할 거야. 아, 난 몰랐지. 나도 몰랐어. 아니, 난 몰랐어. 저번에 저주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말 안 해줬잖아. 난 몰랐어. 나 처음 알아니까. 야, 첫 판이야. 되게 사. 아니, 제거해 그러면. 아니, 강화? 아, 근데 아깝잖아. 뭐가? 전부 강화하는 게 좋으니까? 전부 강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어, 전부 강화하는 거니까. 어. 아, 이거 다 강화하면 좋죠. 아, 이거 다 강화하면 좋죠. 아, 저주 돌려. 아, 저주 돌려. 저주 나온다고? 저주 나오면 더 안 좋은 저주로 될 수도 있대요. 다행이네. 6의 피해로 두 번 공격하려고 한대요. 턴 종료 시 14 방어도 얻는다고? 공격으로 체력을 잃으면 판금 가지 1 감소? 아, 그러면 턴 종료 시 14 방어도 얻는 게 계속 공격으로 체력 잃을 때마다 저게 13이 수치... 되고 뭐 1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대한 많이 때려야겠네요. 그 14를 이상을 때려야죠. 그러니까 체력을 데미지를 입혀야지. 그럼 체력 데미지 입힐 수 없으면 일단은 안 의미가 때리는 없는 게. 거죠. 예. 일단 방어를 하는 예. 게 내가 12 있으니까 여기 방어하면 딜 안 들어오고 상대한테 딜만 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완타 한 방 때리면 완타 한 대로 이게 13으로 까이죠. 그럼 다음 턴에 13 방어도밖에 안 오르는 거지. 공격으로 체력 4 잃었는데. 아, 그냥 잃을 때마다 일식 감소. 잃을 때마다 일식 감소. 그럼 여러 번 때리는 게 좋겠네요. 체력을 잃을 아, 때마다. 아, 그럴 수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 한 번에 방어도 다 깐 다음에 그다음에 연타로 타.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도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나도 이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게 카드 소멸된다는 게 지금 이번 턴에서만이야. 여러 번 줄었는데. 이거 파워는 무조건이라니까 이번. 그럼 지금 사용만 해놓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소멸될 그쵸, 때마다 그쵸. 방어도를 4 오르는 거지. 좋은 거네. 18 아프다. 18이면 아파. 방어도가 없는 상태인데. 그럼 이거하고 방어 4 얻은 다음에 얘한테 약화 들어가면 25%니까 몇이야? 5 4 정도 까지겠네. 그럼 14에 4니까 10 들어오겠네요. 여기에 이거 얻으며. 아, 근데 3코지 뭐 근데 부여해 놓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뭐 한 대 맞고 어제 카드 뽑았자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고. 3 5까이네. 뭐 그럼 9딜 정도 9딜 맞아주고 어차피 다음부터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계속 얻으니까 그것도 있고. 뭐 이거는 생각할 게 없죠. 할 거 다 해야죠. 뭐 어떻게 다 때려야지. 방어도 깎아야지. 그치. 취약 무효하고 어 많이 때렸어 이번 턴에. 10이다 이제. 반사하는 거는 그게 안 까지네요? 그러게요. 그러네. 반사하는 거 왜 구로 안 깎이죠? 반사도 딜이 들어가는 거 그건 막 또 있네. 그럼 이제 소멸할 때마다 8씩 오르고 그러겠죠. 중복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어서. 아, 왜냐면 내가 반사에다가 그게 있으니까. 전투 장비 먼저 오르면? 전투 장비? 이런 무감각이 몇이지? 6. 악마와도 3, 악마와도 플러스 되면 몇이에요? 저게 3이야? 아, 코스트가 안 줄구나. 그냥 힘만 30. 근데 힘 30 오르는 게 진짜 센데. 그러면 방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빼고 이거 두 개 없앤 다음에 10 주는 거니까 딜 하나도 안 있고 타격을 한 방 더 때릴 수 있겠네요. 뭐 그래봤자 뭐 그건 없긴 한데 의미가 없죠. 의미는 없긴 한데 어제 이 한 턴 버티는 거죠 그냥. 파워 카드는 대부분 안 준다고요. 수비가 왜 이렇게 많냐? 62. 그래서 이럴 때 드로우가 중요하다는 거야. 수비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전투 체면으로 세 장 들어오면 되잖아. 의미 없죠. 뭐 방어도 올리려고? 그럴 거면 수비 쓰는 게 낫지. 그랬네요.
이거 똑같아요. 수비 두 개 써서 16이나 13이나 어차피 데미지 들어 안 들어오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아.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딜 확긴 확했잖아. 그리고 반사 데미지가 30 계속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계속 꾸준 딜이 어. 거기다 두 타 때리니까. 시위 방어도 얻으면 어. 안 달죠 쟤는. 그쵸. 와 이거 좀 변태덱이다 약간 좀 이제 그냥 버티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끄네. 어, 시간 끌면서 이제 반사됨 가시가공 때문에 람모스 메타 약간 1밖에 안 들어가. 그래도 방어도 깎잖아. 어, 바리케이드 깎으니까. 아니 무마돌진도 써요 아닌가? 이러면 취약 들어오잖아. 데미 더 들어오니까. 어. 아 저거 그럼 뭐 쓰지도 못하는 카드 저거 왜 계속 있는 거야. 나중에 방어도가 그보다 많을 때. 그래서 방어도를 많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내 방어도를 지키면서 계속 꾸준 딜을 넣는. 17 넣으면 되잖아. 잡네. 이 뭐였죠? 무슨 카드였죠? 내 덱에 다시 또 올려놓은 거 맨 앞으로. 아 몰라 그냥 죽어.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전투 체면 해놓으면 또 세 장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오. 업그레이드 된 카드도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공격 카드 제외한 모든 카드 소멸. 대신에 16피해 별로. 모든 카드로 소멸했는데 왜 개수마다도 아니고 그냥 16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았을 때 쓰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약화삼. 약화삼 대 취약. 어차피 2코 2코인데. 아니죠. 요거 저건 약화에다가 취약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화를 3턴 동안 주는 거고 저건 이거는 둘 다 주는 게 낫겠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 그거를 두 개를 깔 수 있으니까 그 뭐야 그 취약화를 버틸 수 있는 거를 두 개를 깔아버릴 수 있으니까 돈이 여기서 많으니까 여기서 저주 빼야 되지 않아요? 저주 의심 이거 때문에 아까 이거 좋은 거 같아 나는 힘 얻는 거 아니 6을부터 보는 게 좋아요 힘 얻기 아니면 옆에 봐봐요 옆에도 뭐 있어 취약 부여할 때마다 약화도 부여 이거는 뭐 근데 어차피 취약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아니면 피해를 입으면 세 장 들어. 맨 처음 피해 입었을 때 3 들어. 힘이 가장 좀 무난할 수 있고. 매 전투에서 처음 피해 입는다는. 아, 다음 턴 넘어가더라도 일단 처음엔 내가 무조건 한 번이라도 제일 처음 딜 들어오는 순간에 그 턴에 카드 세 장을 더. 그렇지. 무난한 거? 아니면 이거는 좀 더 공격적인 거. 느낌. 연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324원 있잖아요. 둘 다 살 수 있네요. 뭐 그쵸. 유물 하나에 스킬 하나 살 수 있죠. 이게 만일에 뭐 완벽한 공격 같은 거 쓰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쓰고 완벽한 공격 같은 거 쓰면 막 50딜까지 막 한 번에 쏟아볼 수 있네요. 힘이 더 나을 것 같아. 힘이 무난하게 쓰기에 좋을 것 같고. 무난한 게 1댐씩 계속 들어가. 근데 본인 맨날 방어만 올리는데 뭐 공격이 중요해. 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좀 취향차인데 컨셉을 좀 보자면은 본인 덱은 이제 다 그냥 방어도 올리는 덱이고 능수까지? 능수 무난하죠. 빵코스트 1 들어오니까 재련이나 쉴 필요가 딱히 있진 않고 연사를 업그레이드 어떻게 되지? 두 장이 두 번. 방어도 4. 전함 뭐죠? 전함. 전함? 전함. 전투 연성. 빵코가 되네. 빵코 들어오면 진짜 사기거든. 빵코. 빵코 들어. 방어도 2 올리는 거 그렇게 의미 없어. 그렇죠. 빵코 들어오면 근데 연사 플러스도 연사하고 전함을 하면 되지. 아 공격 카드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전함. 화염정 벽. 전함 나 전함부터 하죠. 전함 나 진짜 전함 전투체면은 뭐야 전투체면. 내장. 또 좋은데 내장도 좋고. 빵코 들어오가 진짜 사기야. 공짜로 그냥 두 장을 더 보면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빵코 세 장 들어오고. 근데 이거는 매니 올리는 거. 근데 이거는 내가 올릴 수 있고. 소멸도 되고. 소멸 본인 소멸 좋아하잖아요. 악마화로 힘 3씩 시작하던 것도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제 덱이 지금 공격적인 덱이 아닌데 굳이 악마와 쪽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악마와는 내가 어차피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대만 딱 치면 끝나니까 힘으로. 매턴 시작 시 힘을 이어온다는 거는 한 턴 네. 할 때마다 이식 쌓여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방어도 버티다가 넣었다가 한 대 툭 치면 한 대 툭 치면 없어지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쓸 일이 잘 없을 것 같아. 첫 턴에 이걸 만약에 난 무감각 두 개 집은 거 개거슬려 솔직히. 저거 아 진짜. 그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근데 한 턴 공격이라서. 사냥탐별 가던 대로 가야죠. 사냥탐별 무난하죠. 뭐야 잠김? 아 돈이 없구나. 이거 돈 있으면 이거 3 이거 힘 3 주는데. 그래 잭스 카드는 뭐예요? 그거는 카드가 있어야 돼. 아 필요 없어. 뭐 어차피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잭스 주면 뭐 쳐다보세요. 아 잭스 카드가 힘 3이고 중간 보스 엘리트 카드 엘리트 연타로 때리려고 하네. 이럴 때 그게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카드를 뽑을 아 18이잖아요 18이고 예. 사면 20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면 2 들어오겠네요. 예. 연사 박치기 연사 용사 박치기. 근데 두 번 공격하는 거 뭐 어차피 타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카드를 더미 카드 두 개를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공짜드로 방어도 올려주는 걸 이드로 또 볼 수 있어. 잠복부터 조지는 해야겠지? 공격하는 잠복을. 이러면 이제 원하는 거를 뭐 연사를 또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낫겠다. 한 번 더 하죠. 아니지 연사 올리고 박치기 또 올려서 연사 박치기 또 하고 그럴 수도 있었네. 아니 그런 거 빨리 말씀. 나도 지금 알았어. 어퍼컷 조져버리죠. 연사 어퍼컷 일단 능숙 뽑고 능숙 해보고. 아 이게 0코였으면 공짜로 막 보잖아요. 1코니까 부담이 되잖아. 하긴 뭐 코스트가 어차피 남네. 근데 이번에 공격 안 하잖아. 안 하지. 그러면 어차피 무방 공격해도 되잖아. 연사 어퍼컷 그 다음에 전함으로 뭐 하나 올려. 연사 어퍼컷 때린 다음에 네. 두 번? 무만 둘 지금까지 모함돌진을 얘한테 박아놓고 뭐 치약 걸어놓고? 어, 왜냐면 걸고, 얘가 나중에 혹시라도 공격하려고 할 때 체력이 적으면 힘? 근데 얘 방어밖에 안 하려고 해. 뭐야? 알 수가 없네. 공격은 아님이네요. 근데 나한테 막 해 걸지도 있고 해 걸거나 자기 아니면 방... 쫄 소환하거나 그렇게. 아, 쫄 소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쫄 잡아야 되는 게 쫄을 안 잡으면은 얘가 때려. 쫄을 잡아가지고 지금 안 때리는 거야. 그거 쓸 거면 전투대면 쓰고 쓰는 게 낫죠. 드로우 다 보고서 강화시키는 게 이득이니까. 그렇죠. 악마와 못 쓰지. 공격 아니라고 하니까 굳이 방어도 올릴 필요는 그치. 없을 것 같고. 약화 어차피 걸려있으니까 굳이 내가 충격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타격으로 뚝배기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를 잡으면 뭐 있다고요? 잡으면 그러니까 쫄 소환을 하는데 잡으면은 이제 쫄 소환을 하는 거고 안 잡고 냅두면 때리고 그거지. 쫄 소환하네. 응. 공격하는 쫄이네. 응. 오 화염 장벽 좋다. 이럴 때 좋죠. 일단은
카드를 좀 봅니다.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장비 소유 소모. 근데 지금 이거를 써야죠. 왜냐면 이거 써버리면 이거 하고 기사의 생활 딱 쓰면 방어도가 21이 되면서 그래도 좀 딜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좀 아프겠지. 얘는 아 뭐야 다 죽을 리는 없겠네. 아 아 아 아프다. 혈안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 얘 죽이면 나머지 애들은 안 죽여도 돼. 그리고. 근데 얘들이 너무 그치, 짤짤이가 짜증나. 짤짤이가 좀 짜증나니까. 아니면 그냥 한 턴 더 버티면 얘는 죽으니까 두 턴 더 버티면. 아니 그냥 무모한 돌진으로 지금 죽일 수도 있어요. 굿짜리는. 근데 무모한 돌진을 쓰면 취약을 받으니까 얘 이 사 사들이... 정도 하나? 무한 돌진 쓰고 광역 포션 있었어요? 있네. 아 근데 괜찮아요. 아 이때 썼어야 돼. 맞아 이때 써야 되는데 아쉽네요. 둘 다 써야 되네요. 안 쓸 이유가 없지 뭐. 20자리에 써놓으면 쟤 반사됨으로 죽겠네. 보스한테 딜을 더 넣느냐 보스의 딜을 누적을 한다? 아니면 얘를 그냥 다음 타이 죽이느냐. 보스 딜. 아 근데 다음 턴에 죽는 게 아니라 얘가 때리면서 방어도 3이 깎, 그러니까 데미지 3댐 들어오니까 죽죠. 아니네. 근데 방어도 올려버렸네. 까면 안 쏘는 게 낫겠네. 힘 올라가. 계속 힘이 올라가는데? 그냥 보스 2배 깨는 게 낫겠는데 보스 45밖에. 오 26 딜? 보스 죽일 수 있나 지금? 안 되잖아. 와 36에 너무 센데? 43인데? 야 43이면 개 아프잖아. 이거 써도 2. 와 방어도? 방어도 열심히? 들어오? 근데 1코스트라서 되게 위험해. 그니까 빵코스트였어야 된다니까. 이게 빵코스면 고민 안 하고 들어봤을 거 아니야. 일단 들어보자. 아 뽑을 카드를 뽑을 카드 더 메뉴에 놓는다는 게 아 이 중에 하나 버린다 님. 아 그러니까 다 예, 놓고 다음 턴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버려. 이거 안 쓸 거잖아. 기사에 세 뭐 세 개 네 개 다 그러면 무감각 쓰고 하는 게 낫지. 이러면 방어도 오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오 뭐야? 오 이렇게 하면 방어도 쫙 오르네. 버티죠? 한 1딜도 안 들어오지 않아요? 1딜도 안 들어오잖아. 딱딱 막네. 딱 막네. 얘 그냥 조질까? 완타로? 귀 거슬린데요 굉장히? 지금 마무리를 넣는다. 19에다가 20 아니면 20, 아니면 마무리 들어가나? 20에다 20딜 20딜 19에 29 안 29. 들어가네. 저 10방어도 올리는 것까지 해서 10딜 드는 거 안 되고 안 되죠. 그냥 완타로 얘도 빼 깨고 방어도 올릴 필요 없으니까 있어. 딜 하나 때려놔. 아 근데 저 얘 잡지. 얘 자꾸 보호해가지고 얘 체력 올리잖아. 방어도 올려주잖아. 아 얘가 아 얘가 얘 방어도 올려줘요? 네. 몰랐네 그거. 방패 잡고 해가지고 방어도 올려주잖아. 이거 뭐 지금 다음 턴 45딜 들어오는데? 45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타격. 연사 이중타격? 연사 이중타격 12, 24. 근데 지금 40딜 줘야 되잖아요. 24딜에 박치기 하면 34딜. 그래도 안 되죠. 거기에다가 10딜 광역 저 물량. 아니 광역으로 얘 먼저 광역으로 하면 그럼 끝났지. 끝나죠. 연사 쓰고 이중 타격 박치기. 그렇지.
아니 무마한 돌진까지 써도 되고. 아 포션 안 써도 됐겠네. 무마한 돌진으로. 아, 오 이거 개사기. 아, 그러니까 무무한 돌진으로 했으면 무무한 돌진으로 얘 쫄 잡고 했으면 포션 안 쓰고 다 할 수 있어. 아 그런가? 근데 포션 소모해도 뭐 그래 포션 소모 막 사는데 뭘. 한턴에 세 장의 스킬까지 사용할 때마다 전 뭐 예 네. 스킬까지 세 개 쓰면은 과연 들어오고 화염 장벽? 플러스? 야 플러스면은 뭐 그래 나쁘지 않죠? 두 장씩 있는 거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카드. 오 그리고 이거 하면 또 이제 상자 유물 두 개. 휴지 갈 때마다 카드 보상. 오 좋아요. 부장이... 오 이것도 좋아요. 무색 카드 그냥 공짜 빵코 카드 빵코 카드 하나 주는 거 그렇고. 휴식하면 카드 한 장 주니까 여기서 카드 한 장 또 주고. 재련하는 게 낫지. 체력 많은. 체력이 되게 잘 올라요. 체력이 9씩 차는 게 너무 사기야. 왜냐면 물음표 지나도. 이젠 진짜 전함 올리자. 아까 전함 좀 없어서 아쉬웠죠. 솔직히 빵코 하면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느껴지지. 엘리트? 엘리트 부담 없잖아 지금. 부담 없죠 지금. 어. 뭐야? 피해를 입을 때마다 부상 카드를 버린다면 거기 뭐야? 내야 나한테 더 한다고요? 준다는 거죠. 부상 카드를? 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없애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 게임 이 판 동안? 아 이 게임만 이 게임만. 이 게임만. 비밀병기가 아까 그 공구함에서 나온 카드. 소멸을 하니까 뭐 소멸 무감각을 뭐 쓰면 무감각 쓰고 하면은 뭐 그러면 10이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한번 하면 일단 방어도를 4 얻고 네. 그거 하면 12 그러면 딱 되긴 하네. 딱 되고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방어도 10이 있어요. 아 그렇네. 그 어퍼컷을 나눠서 취약을 걸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낙화랑. 아 그렇네. 그러면 딜 안 들어오겠네요. 응. 연사 어퍼컷 안 되나? 아 없네. 무감각하고 일단 비밀병기 쓴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비밀병기로 그걸 찾아봐요. 그거 살 수 있잖아. 못 찾네. 연사? 없네? 어 연사가 없네? 아 연사 스킬 카드예요? 스킬 카드라서 없나? 공격 카드밖에 못 찍어. 그럼 무감각 하고 하는 게 나았는데. 완타? 완타 집어서 뭐해 지금 못 쓰는데 그냥 타격 카드나 집지. 어 근데 어차피 약화 걸려가지고 데미지가 안 입네요. 방어도 뭐 순서 칼이잖아요. 그럼 내가 취약 받아도 딜 안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취약 받으면은 25% 더 들어오니까 8이면 10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그럼 됐네. 아니네 12 들어오네. 12? 네. 아니 뭐 2딜? 13 아 12 10인데 3턴 때리네요 이번에는. 소멸이 없어. 근데 망했네. 방어도나 올려야지. 그냥 전투 장비 먼저 쓸 거예요. 그냥 그러네. 그거 쓰고 했어야. 근데 어차피 그게 강화될 테니까. 그쵸. 그게 강화 안 돼 있었으니까 망했죠. 몰라. 아 아프다. 어 근데 생각보다 저 데미지 잘 들어가요. 오 연사도 좋고. 20일 이번에 20일 아프니까 그럼 뭐 전함 보고서 써도 되죠. 그쵸 전함도 보고. 화양장벽을 다음 턴에 쓴다. 써야겠죠. 왜냐면 이번 턴은 가면 근데 현안을 쓸 수 있어서 이번 턴에 화양장벽 써도 됐겠는데. 왜냐면 16고 없고. 그럼 전투 체면 써봐요 또. 그럼 화염까지 또 들어오잖아. 아 근데 화염 장벽 쓰면은 24니까 막을 수 있어요. 혈안까지 쓸까? 혈안까지 쓰면 근데 공격 카드가 없잖아. 혈안하고 악마와. 그럴까? 이제부터 악마와 해놓는 거지. 그러네. 전투 체면을 나중에 썼어야 됐네. 3드로 먼저 보고서. 아 근데 그럼 드로가 안 되잖아. 데미지 잘 들어온다 이제. 능숙 먼저. 6사 23 무조건 네. 들어오 먼저. 카드 한 장.
약화. 약화를 쓰느냐 아니면 공격을 때리느냐. 안전하게 방어도를 올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그냥 수비 수비 하면 16 오르니까. 그러니까. 26이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렇지. 26 하고 어차피 데미지는 반사가 되니까. 반사가 되니까. 거기다 나의 힘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난 힘이 올라가. 그리고 힘이 올라가니까. 스킬을 쓰면은 어차피 저 칼로 5댐씩 줘 또. 아, 그렇네요. 세 장 스킬 카드 쓸 때마다 한 턴에 30딜? 아, 상대 의도가 안 보여요? 이거 너무 커. 던지세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원래 크기거든요. 아니, 얘네가 몇 딜 넣는지 모른대. 중앙으로 놓자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도 다리도 없지 않아요? 아무것도? 유물 있잖아. 아... 일단 장막은 무조건 써야죠. 장막을 일단 쓰고 장벽 생각을 해. 장벽 쓰고 뭐 박치기에서 장벽 다시 갖고 오기? 다음 턴에? 그건 못 쓰잖아. 그렇네. 못 갖고 오네요? 뭐 하나밖에 없나 보네. 고르는 것도. 와, 데미지 뭐야 이거. 뭐예요? 야, 무슨 반사 데미지 봐봐. 네 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3에다가 6 더해 9씩 9사 36이 들어가요. 그럼 그냥 때려 죽잖아. 야, 무슨 아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게 지금 템들이 너무 좋아. 스킬 카드 하나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는 전투 시작 시 뽑는 카드. 오, 그러니까 무조건 전투 시작할 때 선도, 그러니까 내 처음 패 되는 거야 그게. 뭘 처음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거지. 화염 장벽? 화염 장벽.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방어도가 10이 없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투 장비? 전투 장비를 첫 턴에? 아, 저 첫 턴에 잡을 만한 게 없다. 아니면 전투 체면 아니면 전투 장비 같은데. 혈안으로 해가지고 아예 첫 턴에. 첫 턴에 딱히 할 게. 악마화를 첫 턴에? 악마화는 악마 없잖아요. 악마 없어요. 악마 없어요. 스킬 카드 스킬 카드라서 파워 카드는 안 돼. 혈안? 아, 혈안. 혈안이나 첫 턴에 그렇게 막 빡센가? 첫 턴에 막 그렇게 많이 써야 되나? 혈안 아니면 전투 장비 둘 중에 하나 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저 적천체 약화 거는 거. 시작할 때 방어도를 올리잖아. 방어도 어차피 올라와 있잖아. 그럼 이거를 걸고 시작하는 거지. 충격파 걸고 어차피 방어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약화 걸면서 맞아주고. 근데 만일에 이게 추가 피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딜까지 추가 피해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죠. 뭐가요? 반사딜. 그러니까 충격파 쓰고 상대가 나를 때리면 저기 가갑이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50% 피해가 추가돼서 4.5, 4나 그거는 5가... 모르겠어. 만일에 그게 들어가는 거면 충격파만 사용해도 내가 상대가 쳤던 때리기만 해도 무조건 4에서 5D를 무조건 넣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충격파도 괜찮고 전투체면을 해서 악마화를 맨 처음에 무조건 뽑는 거야. 3드롤 보고 악마화를 뽑아서 3바 그 무조건 힘을 하고 시작하는 거. 반사되면 취약 안 통한다고요?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충격... 전투 첫 번째 방법은 충격파를 맨 처음에 써서 애들의 약간 무력화 체험 시킨다. 시키면서 두 안정적으로 번째 안정적으로 아니면 전투 체면으로 드로우를 빨리 봐서 악마화를 빨리 찾는다. 어차피 첫 턴에는 방어도가 10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어? 위압 되게 좋다. 오, 이거 공짜인데. 소용돌이도 오. 좋은데 이거는 지금 에너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내가 제가 에너지 없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게 그거 있으면은 괜찮지. 쉬었다 갑시다. 아닌가? 쉬어서 업그레이드 그럼 업그레이드 가. 아니면 체력을 채우든지. 26이면. 아, 체력은 아직 그렇게 아직 아쉽지 않아. 60이면은 충분해. 그러면 아까 뭐 골랐어요? 몰라? 첫 턴 들어 그거 세 장 뽑는 거. 그러면 저거 업그레이드. 전투 체면 업그레이드. 4장 들어가. 무조건 해 그냥. 뭐야 이건? 얘가 오. 체력이 잃을 때마다 방어도 3 없습니다. 적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부여할 때마다 3의 피해를 줍니다. 그냥 뭐 그냥 깔아놓는 게 좋죠. 이거는 파워니까. 그러니까 해로운 효과 줄 때마다
그러니까 뭐 치약 뭐 이런 거 걸 때마다 볼까? 응. 악마? 악마화? 아. 아. 능숙으로 한 번 더? 악마화? 악마? 어? 어? 뭐야? 아 아까 첫 번째 그게 아 그 전체면이 드로우 안 주는 거야. 뭐 드로우 안 주는 아, 거. 맞아. 어차피 연코니까. 근데 어차피 연코니까 써야 돼. 약화. 어. 아 무감각 쓰고 쓸 거. 아 무감각 쓰고. 아 근데 어차피 방어도 필요 없어. 어차피 방어도 상관없어. 그럼 완타. 지금 무감각 써놓고 그냥 타격? 네, 완타. 무감각 쓰고 완타. 파워카드 써놓고 하는 게 낫죠. 왜? 방어도. 아니 그니까 뭐 다음에도 쓸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면 타격으로 딜을 좀 더 넣느냐. 아 이거는 이 게임 길게 보자면서 저거 깔아놔야지 그러면. 아 왜? 아 근데 어차피 진짜 상관없어. 우리가 몰랐지만 어차피 상관이 없어. 15딜 우리가 해놓은 그런 것들을 막으면 되잖아 지금. 끝났죠? 뭐가? 15딜 그냥 이거 쓰면 12 막죠? 네. 수비로 그냥 안전한 깔보기? 깔보기 수비? 깔보기? 깔보기? 어 카드 한 장 뽑고 아 용커 아 수비했어야지. 사람 장벽 여기서 그럼 다음 턴에 못 쓰잖아. 괜찮아요. 안 맞아. 아프지? 아플 거야. 93 27 야, 들어와. 27이 들어와. 그냥 막는데. 연사 어퍼컷. 연사 이 연사 어퍼컷 하면은 끝나나? 끝나나? 끝나 그러고 그다음 혈안 쓰면 되니까 어차피 안 나오면. 그러면... 혈안 쓰고 다 되네. 그냥 다 되네. 혈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치약 아 끝났네. 뭐야? 치약 걸려 있는 상대한테? 네. 아. 절단 정도 하나 괜찮은 것 같아. 잠시만요. 스폰을 옮겨달라고요? 스폰 스폰이 뭐 가려요? 눈쟁 전자가? 체력을 아 체력을 딱 가리네 눈쟁 전자가. 스폰 지울게요. 저거 뭐예요? 무슨 스폰 있어요? 눈쟁 전자라는 스폰 있는 거야? 아니 전 스폰이 아니 그냥 달아놓는 거로인데. 아니 눈쟁 전자가 광역기 하나 정도? 지금 광역기가 너무 없지 않아? 광역기 없죠. 광역기가 잠복 처리가 안 되죠. 아까 봤잖아요. 아까 지금 너무 답답했어. 그리고 사실 필요 없으면 안 집어도 돼요. 왜냐면 괜히 똥카드 계속 집고 어? 악마가 집었다 이번에. 이때 이렇게 악마 해로운 효과를 사용하려고 나한테 감히 해로운 효과를 변성 사용하려고? 뭐야 변성 무작위 무색카드 없습니다. 무색카드에 영코가 있어요? 무색카드는 다 영코예요. 근데 빵코 X겐데 X겐 빵코잖아요. 약화 걸어. 그건 써도 의미가 없지. 아 다음 턴에 확실하게? 그럼 화염장벽 깔아놔야지. 영코 했으면은 드로우가 안되잖아. 아 에너지 에너지잖아. 혼란? 혼란은 뭐야? 비용이 무작위가 되는거야. 근데 뭐 어차피 연사가 3코가 됐네요. 그러니까. 화염장벽 쓸거 아니에요 어차피? 써야죠. 화장이 너무 좋다. 타격? 아니면 취약 받아도 안 죽일 거긴 한데 데미지가 똑같은데 아, 굳이 취약을 뻘짓하고 있죠 지금? 15? 아니 아니 혼란 언제 끝나죠? 이번 턴이 끝이 기사회생 쓸까 그러면? 아니 내 그거 이거 다 공격 하나잖아. 능숙밖에 안 되잖아 지금. 능숙 하나 소모시키고 그러면 5 얻고 아 이거 위험한 15대면 너무 아픈데? 저 스킬 뭐예요? 물약 힘이 아 이렇게 하죠. 한 대 맞아 뭐 한 대 맞아. 오 뭐 아픕니까? 어차피 게임 끝나면 9차 하는데. 그러니까 오 무감각 빵코야. 소멸 잠깐만. 아 그게 없지 지금. 네. 근데 뭐 안 쓸 이유는 없죠. 어퍼컷도 빵코니까 어퍼컷도 안 쓸 이유 없고. 근데 충격파를 먼저 쓰는 게 이득이지 만약에 한다면. 왜 그러죠? 치약을 아, 부여하고 아 지금 치약 안 걸려 있으니까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싶다면. 아니면 그냥 뭐 절단 뭐 써도 되고. 어퍼컷 절단 하.. 아, 뭐, 쓸 수 있는데 왜 안 써요 굳이. 그치 다훈이 여기 있었구나. 다 아, 안녕하세요. 끝났다 이제 다음
14의 피해도 이게 악마화가 좋다. 악마화 힘이 계속 올라가니까 데미지가 무슨 힘이 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한 턴이잖아요. 한 턴. 한 턴인데 심지어 1코야. 근데 힘 2를 계속 꾸준히 얻어놓는 건데? 전투템이 두 개는 좀 오버 아니야? 재련? 재련에서 악마와 업글? 삼식? 미친지. 우리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잖아. 첫 턴에 일단 악마를 간다. 가져간다. 오. 팔방미. 무색하단장. 방어도 다 얻기. 악마화? 악마화하고 직감 쓰면 되네. 그럼 1다네, 1. 무감각이 조금 아쉽다, 근데. 다 써볼까요? 뭐야? 아, 써요? 뭐, 어차피 뭐, 연코, 연코짜리에 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위압도 뭐 연코짜리 다 써요? 약화 걸면 데미지 약화되네요. 어, 그러면 이거 그럼 다시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그러면 전투 함성으로 뭘 넣나요? 다음 턴 쓸 거를 전투 장비를 넣는다? 아니면 무감각을 넣는다? 뭐 무감각? 딜을 안 받느냐? 조금 넣었냐? 2 더 맞네. 악마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이제 이 게임은 방어만 해도 이길 수 있다네. 그러면 치아 계속 걸리지 말지. 방어만 올리면 되는데. 7이잖아. 수비 하나? 소멸될 때마다 근데. 네. 소멸 카드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어퍼컷의 수비? 어퍼컷 수비? 연사타격, 연사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어퍼수비 약화랑 치약을 주다고 해놓은 게 나쁘지 않지. 치약은 공격력도 막으니까 반사로 어차피 이기잖아. 16딜 좀 아프다 이제. 1씩 올라가나? 약화치가 근데 중첩 때도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턴, 2턴 남아있는데 중첩 돼요, 중첩. 그러면 이게 3턴, 5턴이 되는 거예요? 3턴. 뭐 다 쓸 거잖아요. 어차피 포트 남는데 4턴, 5턴 되잖아. 그러네. 10대면 아프다. 10대면 아픈데 힘포션 그냥 쓰라고? 지금 써야지. 쓰자! 그래. 아까 쓸걸? 버티면 이기거든. 버티면 이기는데 우리. 버티는 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지금 버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때리는데. 아 그렇네? 박치기? 파워.. 아, 소멸이 없으니까. 먼저 박치기로 그러면 아니면은 무감각을 써놓나 또? 박치기 일단은 뭘 갖고 올까요? 매니라는 게 다음 턴에 내가 뽑는 거죠. 다음 턴에 내 무조건 뽑는 거. 그 화염 장벽 어디 갔어요? 아 안 썼어. 안 나왔어 화염 장벽. 아씨. 그럼 전투에서 들어? 21? 30? 취약? 눈수 먼저 써요. 그거 쓸 거면 화염장벽. 그럼 이거 무조건 막죠? 그쵸. 그 다음 발화까지 해놓아서 힘을 얻어놓는다 그러면? 일단 더 들어. 일단 들어. 네. 아 오히려 나 들어 안 했었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이러면. 화염장벽을. 아 왜냐면 다음 턴에 화염장벽. 그치 다음 턴에 화염장벽을 뽑을 수 있으니까. 무마돌진하면 아프니까. 오케이 아, 그래. 버티면 이겨. 어차피 안 건들면 내 힘은 쌓이게 돼있어. 힘이 30 계속 올라가는데 어차피. 아 벌써 힘 20이라고? 힘 20이야. 데미지 24, 21씩 들어와 막 지금. 직감 수비.
버텨. 0이죠? 일단 버텨. 이러면 일단 어. 버텨. 어퍼컷으로 또 약화 걸어 놓고. 다음 턴 확정 들어오겠네. 이로운 효과 사용? 이때 무감각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투 장비 하고 해야지. 전투 장비 무감각 절단? 그래. 뭐 강화도 카드 의미가 없으니까.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뭐가? 왜 실수를 저질렀다? 무서운 말하는데? 두 번 사용. 150. 아 그래도 150까지는 딜이 안 들어가니까. 60, 120, 120. 60, 120. 120 밑전에... 플러스 박치기 30. 어? 끝나지 않아요? 어, 킬 가게. 연사, 이중 타격, 박치기. 버티면 이긴다. 보스가 거의 엘리트 수준이네. 엘리트보다 더 때렸죠? 적전체에게 4의 피해를 줍니다. 마키자는 피해만큼 세력을 회복합니다. 포식 10 피해를 주고. 야 사신 개사기인데 사신? 안 막히면 데미지 준 만큼 피해 회복, 체력 회복. 어 그렇네. 거기다 소멸까지. 그러면 무조건 한 번에 전투해서 피 많이 채울 수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힘을 올리면 4가 아니라 딜이 더 들어갈 테니까 막 6, 8, 10 막 이렇게 올라가다 팍 하면 30 체력 차고 막. 왜냐면 저희는 지금 악마들이기 때문에. 그치, 악마 전투 드리. 끝날 때 저거를 맞이 한 방 탁 때리면 그렇지. 힐 다 차고 체력 다 차고. 일단 저주 3개와 유물 3개 방울. 너무 도박이죠? 카드 보상을 받을 때 3장 대신 4개. 아 이거는 그렇게 막 아 상처 카드를 얻고. 왜 이렇게 보스 보상 쓰레기죠 3개가? 유물 도박할까? 저주 3개 정도는. 유물 3개 진짜 사기잖아 지금. 유물 세트 장난 아니잖아. 근데 저주 3개가 저주 3개는 어떻게든 우리가 커버칠 수 있어. 상처 2개 받느니. 상처 2개는 뭐예요? 상처도 그거예요. 그냥 쓰지 못하는 카드. 그럼 어차피 저주 3개나 상처 2개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거 태우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전투 시작할 때 뽑는다는 게 무조건 전투 시작 맞아요? 아니면 첫 턴만? 첫 턴 시작할 때. 첫 턴이에요? 아니 전투 시작할 때. 아 그러니까 카드에 넣 카드 덤에 넣는다고 그냥. 그러니까 전투 시작할 때가 아니라. 상처는 지우지도 못한데. 저주는 지울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린 소멸시키는 게 있잖아. 카드 소멸시키고. 가자. 괜찮아. 저주도 뭐야? 고를 수 있네. 고르자. 상처? 사용불가 그냥 없는 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덱 하나가 비는 카드. 그냥 비는 거. 그럼 이거는 그냥. 아 그냥 이거 세 개네. 이거 세 개 얻은 거네. 이거 세 개 얻은 거네. 기생충 제거되면 최대 체력이 3 감소. 일단 최대 체력. 야 기생충은 진짜 아니다. 와 기생충은 진짜 오반데. 근데 이거 안 없어지면요? 네? 안 없어지면 되잖아. 그냥 그래 안 사트리면 되죠. 안 없으면 되죠. 아 근데 후에는 빨리 없어야겠다. 전등? 오? 어? 첫 턴에 오, 근데 체력, 배를 얻었죠? 배를 얻었죠. 그러니까 최대 체력 7이니까 개꿀이죠. 없애도? 그쵸? 없애도. 전투 시작 시 모든 적에게 1 취약. 와 전등 첫 턴에 4턴 4로 요런 것도 기분 좋거든. 그리고 기분 좋게 짜증나는 것부터 보여줬어. 우리 유물부터 보여줬으면 기분 더 더러울 뻔했는데. 저희 이제 그럼 전투를 많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전투 많은데 이걸 그러니까. 뭐 상점 한 번 정도 들려도 되고. 상점이 이거. 네, 그 상점. 상점 들리면 저주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상점 많은 일단 상점 많은 데로 와서. 두 개 있어 여기 하나 둘. 아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아 오른쪽으로 가겠네.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상점이 없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야겠네요. 물음표 하느냐 싸움을 하느냐. 물음표로 가. 생명 연결은 얘네를 거의 동시에 죽여야 돼. 다른 턴에 두 턴 뒤에 살아남아. 광역 딜로. 팔방미. 필요 없죠? 혈안도 뭐 지금 나쁘지 않을까. 일단은 깔보겠어. 일단 깔보기. 오우 스킬을 쓰면 쓸수록 5뎀씩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건 나중에 마지막을 위해서 애껴두는 느낌으로 지금? 아 근데 어차피 지금 해봤자 그쵸
어차피 체력이... 그래도 딜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보가 혈안 충격파를 먼저 써놓는다. 일단 애들을 약화시켜놓는다. 8-8-3-2-4니까 일단 방어도를 얻는 것보다 아니죠. 충격파를 쓰면은 약화가 다 걸리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화되죠. 아 그렇네. 6씩 되죠. 그럼 18이기 때문에 방어도 올릴 필요가 없지. 갈보기를 일단 얻고 붕대 한번 감아주고 어차피 안 쓸 거긴 한데 그냥 뭐 대갑축으로 그리고 5뎀 넣을 수 있고 스킬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요런 것까지 생각하고 요런 것까지 그렇죠. 깔끔하게 그래서 어퍼컷을 넣어서 뭐 더 중첩을 시키느냐 아니면 완타로... 그냥 완타로 뚝배기를 더 깨놓느냐. 일단 동시에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적절히 섞어놓는다. 섞어서 좋았어 붕대는 나중에 써도 되는데 방금 5뎀씩 다 주는 효과 스킬 3번 쓰면 5뎀 들어가는 그 유물을 사용한 거죠. 화염 장벽 좋다. 화염 장벽 좋죠. 위압도 좋다. 뭐 잘 약화. 근데 지금 뭐 사용하고 싶죠? 사용하고 싶죠? 공격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연산은 쓸모가 없고 네. 없고 스킬을 이왕 쓸 거면 쓰고 다 써버려. 연산 써버려 그냥 없. 오 스킬 어차피... 5뎀이 주려고? 아 솔직히 여기... 그냥 갑자기 5뎀 들어가길래 놀랐죠? 생각했죠? 일부러 안 죽였죠? 1뎀 야 1뎀 기가 막힌다. 1뎀 제가 일부러 생각했죠? 기가 막혔어 지금 진짜. 일부러 생각했죠 네. 이거? 어차피 얘는 다음 턴에 죽습니다. 네. 반사 딜. 네. 일단 방어를 올려야 돼요. 전함을 먼저 아 소멸되기 때문에 무감각 소멸. 전함. 전함. 네. 딱 쓰고 두 개 나왔어요. 네. 발화를 노는 거지. 다음 턴에 발화를 쓰니까. 그다음에 지금 턴은 화염 장벽으로 또 한 번 버티죠. 아 이거 일단은 딜 안 들어오죠? 무한 돌진 쓸 거예요? 써야죠. 써야죠. 아, 쓰나? 안 써? 이거는 쓰겠습니다. 써고. 아 일단 뭐 데미 좀 더 받더라도. 이쪽에. 좀 더 받더라도. 체력이 9까지 다는 거 상관없어. 9가 차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사신도 있기 때문에 9도 있고 그치 그치 이 정도 이번 턴에 마무리하면 되거든. 근데 방어가 올랐죠? 약간 애매합니다. 31딜 발화 전함 발화? 전함하고 발화 그 다음에 뭐 수비 한 번? 타격? 근데 맞아 어차피 오니까. 오니까 그럼 다음 턴에 죽이면 되긴 해요. 어차피 이 다음 턴까지 못 죽이면 살아나는 거지만 그치. 이번 턴까지는 재생 중이기 때문에 끝났죠? 끝났죠? 이번 턴에 죽이면 돼서 그래 끝났죠? 네. 끝났죠 그냥 차 바로 타죠? 체력 다시 타죠 바로. 오 진정한 끈기 방어도 구를 얻고 소멸까지 한다. 소멸 왜냐면 지금 소멸 방어 셋이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춰져 있어서 돌림판 랜덤 게임 돌려 돌림판 좋은 거 나올 확률도 있고 안 좋은 거 나올 확률도 있고. 오! 아 회복 피부 굳이 공짜 체력 회복? 굳이? 참을? 유물이나 하나 더 내놓지. 턴 종료시 힘을 삼아 없습니다. 이게 매 턴마다예요? 응. 그럼 우리 아까 그거 아까 우리 그 스킬과 똑같지. 빨리 잡아야겠네요? 응. 좋겠네요. 뭐, 우리는 먼저 들어부터 그러면? 일단 들어부터. 네, 능숙 먼저 보는 게 낫죠. 같이 몰리자. 같이. 아. 그러면 안 돼. 일단 방어는 올릴 필요 없죠. 네. 사기 때문에. 네. 뭐 전투 장비? 업그레이드 먼저 해둔다. 전투 장비를. 그 다음에. 무감각을 써도 되고 아니면 강타에 타격 무감각 강타 무감각의 강타에 타격? 아 타격 못 넣었구나. 무모한 돌진? 아 괜찮습니다. 무모한 돌진 왜 안 해요? 아, 괜찮습니다. 왜요? 일부러 애껴 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 없잖아. 그치 일부러 다음 턴을 생각해서 또 들어 능숙 먼저? 뭐 전압 먼저? 능숙 먼저. 아 전압 후회를 차라리? 아니야 이걸 차라리 뭘 혈안을 차라리 다음 턴에 뽑는 사신을? 턴에... 사신을 다음 턴에? 체력을 채울 수 있으니까. 왜냐 근데 다음 턴에 굳이 사신을 쓸 필요는 이번 턴에 맞잖아요.
아... 데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데미지 안... 아! 아! 들어오네. 수비가 있잖아요. 그럼 혈안을 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게 없잖아요. 황호도 오른데 전부 할게 없잖아. 그건 안 쓰고 넘기면 되잖아. 아니 책 달았어. 그것 때문에 삼질 달았어. 악마? 같이, 악마와? 같이 힘 올려? 아 이거 너무 아픈데 근데? 15 같이 봐. 같이 힘 올려? 근데 어차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네. 15대 맞아? 공격카드 제외. 방어? 공격카드 제외면은 화상도 날아가. 하면 두 개에서 15 얻겠네요. 뭐. 오! 25 얻네. 20, 22였네. 22. 이거 쓸 필요 없고 그냥 절단. 절단? 어? 이것도 진정한 끈기로 화상을 태울 수 있어. 일단 무감각을 쓰고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방어도 뭐 그래 오르죠? 좀 달죠? 좀 달죠? 네, 다 손해봤죠? 근데 괜찮아. 지금 하고 하면 돼 그러면. 지금 무감각 쓰고 지금 약화 안 걸... 아 약화 걸려 걸려있는데 무감각 쓰고 소멸하면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러고 위압하면 다 생각했습니다. 닦고 된 거예요. 닦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힘도 얻어놓고 우리도 지금 힘 오르고 있어. 와 힘 계속 오른다 지금. 화염 장벽을 확실하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아니면 깔보기를 해서 다음 턴에 방어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보든지. 아니야 굳이 그냥 화염 장벽 타격? 그게 제일 무난하잖아. 타격 플러스로. 아니면 깔보기 연사에 타격을 받든지 좀 더 딜을 더 넣든지 데미지 좀 맞아주고 좀 맞는 대신에. 어? 어? 이러면은 연사 이중 타격? 그쵸 연사 이중 타격. 그게 안 됐어. 다음 죽죠? 끝났죠? 안 집어도 되거든요 사실. 집지 않아도 돼요. 넘겨도 돼요 그냥. 괜히 카드 대 쓸모없는 거 넣어가지고 필요 없을 수 있거든. 버린다? 그쵸. 일단 상점? 일단 상점 가야 돼. 저주 없애야죠. 저주 좀 없애고 뭘 없애는 게 나을까라고 한다면 후회도 짜증나고 저 기생충 아니면 후회. 후회가 제일 짜증나. 후회. 기생충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리만 잡는 거니까. 오케이. 저거는 여, 일단은 저기 180원 있으면. 응? 아 이건 별로 필요 없어. 전략의 천재 개사기인데? 전략의 천재? 카드 3장? 영자드로 거기 소멸이에요. 어. 전략의 천재 영코 3드로 거기다가 아까 그 리스크 넣죠. 그쵸. 돈 없다. 2번 남았다. 전청! 전청 개사기죠 전청. 300? 해로운 효과 사용하려고 한다고? 일단 능수 뽑읍시다. 안 나왔죠? 전체 다시 뽑습니다.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연사 박치기로 또 뽑는 거죠. 어차피 내 뭐 딜 맞을 것도 아니니까 연사에 박치기를 해서 박치기 전투체면은? 연사를? 전체면까지 하게 낫죠? 여기서 능수? 또? 또 들어오? 일단 먼저 들어오 보고. 왜냐면 다음 턴에 이제 네. 또 힘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때? 딜이 나는 게 낫죠. 110? 10? 8? 10? 10? 그르르르르르. 아! 왜요? 약간 허약이 걸렸네요. 5딜 들어오네요. 능수? 전체면? 또 보고요. 아 들어오 진짜 잘 된다. 5딜 5딜이니까 무감각 쓰고 네. 소멸? 끈기? 아니요 뭐 어떻게 하든지 10 일단 그냥 무감각 발화 그렇게 되고 무감각하고 발화로 먼저 곡도 이제 힘 얻어놓고 끈기로 뭐 하나 버리면서 방어 돌려. 아니면 그냥 깔보기를 써도 깔보기 되고.
카타 한 장 선택해서 소멸이니까. 깔보기는 드로우 한 장 더 보는 거고. 그러니까 대각 주기 효과가 있. 안 쓰더라도. 큰기. 꺼져라. 그거 쓰면 체력 한 단다니까 자기 그. 어 여기 안 까진 거 같은데 까진 건가? 아예 없애야 그런 거 아니야? 아예 없어졌잖아 지금. 그런가? 아까 100 아니었어요 체력? 97 아니었어요 아까? 97이었나? 네. 아예 그거. 아 아예 없앨 때? 안 까진데. 아예 없애거나 아까 그 카드 바꾸는 거에서 돌려버리거나. 아하! 오 그럼 이득이네. 7 이득 받네 우리. 진짜로. 그 배가 10이니까. 또로? 위로 올릴까? 또로? 뚫어 보는 거 나쁘지 않죠. 뚫어 봐야지. 일단 이번 턴에 무감각 중첩시킬지 아니면 중첩시키는 거 괜찮죠. 이번 턴에 무감각 중첩시키고 그럼 무감각 어퍼컷이 제일 무난하지 이번 턴. 그러면 다음 턴에는 혹시 모르는 수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응.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무무한 돌진 또 있었어요? 왜 자꾸 무무한 돌진 안 써요? 몰라요. 소멸? 소멸하면 어차피 방어도 네. 얻으니까 네. 방어도 일 전투 장비 쓰고 했어야지. 우등석 쓰고 해야지 이거. 1? 방어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전투 장비? 아니면 10이니까 그냥 확실하게 화염장벽을 그 다음에 혈안도 있으니까 혈안도 있으니까 혈안 써서 네. 20? 12? 10? 20이 낫죠? 20? 뭐 아니면 왜냐면 이중 타격 받고 수비 아니 이제 무무한 돌진 써도 되지. 어차피 지금 방어도 32예요 지금. 그렇네. 아, 이거 하고 무무한 돌진을 써도 딜이 안 맞네. 안 맞죠. 힘이 지금 몇이 더 올라가 있는지 모르고 3이 더 올라가 있는데 8, 3, 24 악마가 지금 나왔네. 아, 근데 24? 지금 악마 쓰기에는 위험해. 위험하죠. 23에 아프거든. 근데 위압에다 강타 쓰면 일단 위압 쓰면은 일단 약화 18 방어도 8이 올랐어 이러면 소멸했기 때문에 사신을 쓸 걸 그랬네 그냥. 아니 사신은 어차피 체력이 안 차니까 무만 돌지는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사신을 쓰면 소멸이니까 방어도 더 올라서 사신 소멸 아니야. 그 소멸인가? 그 소멸 처리 되나? 소멸이었어요. 아 진짜? 네. 파워도 소멸 처리돼? 신기하네. 한 턴밖에 한 번밖에 못 쓰나 봐요. 아 한 턴밖에 못 쓰긴 하는데 그러네. 어차피 구 회복인데 이건 뭐 때리는 거 해야죠? 타격? 아씨 뭐야? 타격하고 기사회생 쓰면 그래도 상처 소멸시키니까. 아 근데 수비 쓰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칼 이거 세 번 쓰면은 스킬사 방어는 스킬이니까 그것도 몰랐네. 어려워 44딜 좀 아픈데? 44딜 개오반데? 어떡해 지금 약화 안 걸려있네. 약화 한번 걸어줘야겠네요. 와 이거 아프겠다. 수비? 그러면 20 84 32 12딜 아 아프다. 일단 이번 턴은 쉬는 타임이야. 전투 체면 먼저 연사의 연사의 어퍼컷도 연사의 40? 그러면 40인데 어퍼컷 딜이 32. 먼저 일단 약화랑 치약을 4턴 구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연사 이중 이중 타격으로 타격 그리고 다음 턴에 킬각을 잡겠다. 과감해요.
죽여야 돼. 아, 끝나. 15, 12. 뭐야? 캬! 그냥, 그냥 끝나죠. 끝났죠. 9회복. 응. 조금 9회복. 피가 달긴 했는데, 이건 좀. 소용돌이 업글 좋아요. 이게. 진짜. 적 전체한테 주는 거니까. 어, 그니까, 삼고 있는데, 8이면 32뎀. 전 전체한테. 32뎀. 휴식보다는 상점 가서. 아, 휴식을 하고. 아, 어디 가든지.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아. 여기 가면 두 번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응. 선택지가 더 나뉘는 거.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지 않을 거야? 상점 쪽으로 갈 거잖아. 들어갈까? 그래. 아무나 가. 어, 똑같네, 어차피. 똑같아, 똑같아. 뭐 순서 차이야. 돈이 없네, 우리 근데. 안녕. 아, 대구. 돈이 없다. 팔 수 없어요, 뭐. 못 팔아. 돈이 없었어. 여기서 그냥 업글을 하는 게 나은데, 그러면. 재련을 하는데. 뭘 재련하냐. 와. 그냥. 진리죠? 드로우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버렸어. 드로우의. 끝났죠? 어? 이거 아까 그. 광역댐. 오, 미래야지. 카드 두 장을 뽑은 뒤 한 장 뽑을 카드를 메뉴에. 그거 전투체 메뉴랑 똑같아요. 전투체 함정이야. 사신. 일단 사신을 놓고 이번 턴엔. 네. 근데 어차피 넣어봤자 들어볼 거잖아. 전략의 천재 먼저 봐야죠. 아, 그런데. 다음에 해야지. 이건 못 쓰는 거. 전투체 메뉴니까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어차피 지금 쓸모 의미도 없어. 그러면 일단 전투장비로 업글? 일단 전투장비. 화염장비요? 그리고 화염장비 일단은 안전하게. 다시 왜냐면 지금 네. 27이니까 일단 안 맞죠? 안 맞죠. 일단 안 맞고 일단 공격 뽑으면 되거든. 그럼 혈안 쓰고 적 전체. 어. 혈안, 절단, 사신. 사신으로 피 회복하고 절단 쓰고 사신 써서. 아니 전함 써. 아 이거 오딜 한 번 더 스킬 한 번 쓰면 오딜 더 넣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아. 다음 턴을 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아니, 이게 한 턴 되면 소멸돼. 아, 괜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야. 이번 턴에 써야지 되는 거야. 어퍼컷으로 마무리 가능하네. 데미지 들어. 되나? 그렇죠? 마무리는 안 되죠. 어퍼컷 이중 타격. 아니면 그냥 완타? 완타로 예뚝도 있겠고. 어 뭐야? 반사딜이 있어요? 반사딜 있네. 아까 방어도 먼저 쓸 거. 그니까 아쉽다. 아 반사딜 있으면은 두 대 맞잖아 그러면. 아닌가? 이중 타격. 아 두 대 맞네. 두 대 맞네. 아프네. 어 한 대밖에 안 맞는데요? 뭐지? 몰라. 한 대밖에 안 맞았어? 네 한 대밖에 안 맞았어. 쟤 가시 지금 7이야. 아프겠네요. 아프겠죠. 약화는 반사딜 안 되지. 강사? 아 아파요. 아파. 게임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아파. 스킬로 죽여. 스킬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킬 세 번 쓰면 5뎀씩 들어가잖아. 얘 어차피 계속 안 때리니까. 오 가시 아프다. 때릴 필요 없이 우리도 계속 사이클 돌리다가 스킬 세 번 쓰면은 되니까. 어 능숙 쓰고. 아님 내가 방어도 올린 다음에 때려도 되고요. 어 방어도 올리면 때려도 돼. 9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능숙 쓰고 끈기 쓰고 수비 쓰고 바로 와. 아니 타격. 능숙 타격이 몇 등? 오딜 때리네. 18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럼 수비하고 타격해. 아닌가? 맞잖아. 한 번. 이거 끝났어. 어차피 끝난 거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 10드로 10댐 2딜? 2드로? 아니면 타락 카드 소멸 따방코 다 빵코 되고 대각주 효과도 괜찮고 폰멜 타격 플러스 1코스트인데 10딜 주고 2드로. 아 드로 코스트가 근데 조금 부담되긴 하다. 오 휴식할 때마다 12, 5를 체력회복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엘리트? 개 무서운데? 조정자 공격 뭐야?
딱히 옵션이 없네요. 부정이네요. 카드 뽑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일단 전투 치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첫 턴에. 그러게. 아 카드가 30장 있잖아 근데. 카드가 지금 39장이나 있으니까 그걸 그래서 안 뽑는 거지. 마지막에. 일단 그런 거 쓰기 전에 할 거면 전투 장비 쓰고 써야 돼. 치약은 지금 걸리는 게 상관이 없어. 지금 한 턴만 걸리는 거니까 이번 턴에 안 때리면 애들이 그냥 13제 공짜로 넣는 거니까. 강타 쓰고. 아니다. 그러네 지금. 치약? 어 치약 안 걸었어. 걸었나? 아 걸려있네 자동으로. 근데 뭐 그럼 안전하게 충격파? 약화까지? 무만돌진도 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만돌진 자꾸 까먹더라고. 그거같이? 두 턴 동안 모든 피해야 체력 손실을 1로 줄인다고? 뭐야 그럼 개스 절대기 없잖아. 그럼 막아야지 뭐. 막아서 이겨. 339. 막아서 반사됨으로 이겨. 전화? 타격? 카드 뽑아서. 아 이거 개사기인데 이러면 18딜도 빵딜이 1딜씩 두번 들어오니까 연사 소용돌이 개사기잖아요. 소용돌이? 무감각 쓰.. 아 무감각 쓰고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네. 괜찮아요. 뭐 코스트 남으니까 1딜이라도 넣는다? 치약은 안되고 연사 타격.. 타격 뭐 진짜 의미없다. 1딜씩 들어온다. 1딜씩 이번 턴도 1딜 들어오네요. 네, 30짜리에요. 30짜리. 아, 아프다. 들어오 먼저. 이거는 소멸인데요. 제가 소멸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 방어도를 얻어야 되니까. 아, 박치기. 와. 일단 박치기 해서 그러면 올려놔요. 뭐 딴 거 뭐 갖고 올 거야. 지금 해서. 전투자면 아 아프다. 개 아프다. 지금 안 때리죠. 어? 근데 악마를 100체력밖에 안 남았는데 쓰기도 살짝 100체력? 그러면 그냥 발화 정도만? 악마화? 아 근데 때리는 거 지금 뭐 때려봤자 뭐 얼마나 때려. 뭐 지금 때릴 것도 없네. 어퍼컷? 약화임이 걸려있고. 완타? 완타 아니면 어퍼컷? 어퍼컷 딜을 좀 더 아니면 약화취약? 약화취약 이미 근데 3, 2로 걸려있어. 깰 것 같죠? 응. 그 전에 두 턴 안에 깰 것 같아. 또 근데 이거 방어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불가침에서 1씩만 하고 또 데미지 누적시킬 거고. 근데 이때는 화염 장벽 쓰면 되니까. 오 이러면 체력 7 회복은 돼요. 근데? 근데 방어도를 올린 게 그렇죠. 어차피 체력 회복할 그치. 거예요. 소멸해서 방어도 더 얻든지 아니면 일단 내 위압은 공짜니까 소멸해서 방어도를 얻고 어차피 반사들도 1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차피 구잖아요. 여기서 사신 써서 그치. 사신을 쓰고 기사의 생을 써서 뭐 또 방어도 올리고. 아 뭐 뭐래도 되겠다. 이거 1 차네 체력. 아 1딜 들어가니까 1딜 들어가니까 1 차네 1. 근데 1 차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와 어? 그쵸? 빵 차는 것보다 1 차는 게 낫죠. 30이다 이번엔 무조건 방 올려야 돼. 그럼 전략의 전제 먼저 저 공짜도 화염장인데. 아 화상 극혐이네. 극혐이네. 전투 장비 방어도 올릴 수 있는 거야. 화상이 플러스 됐어. 아니 그 옆에 거 아니 화상 맨 마지막 거. 근데 그래도 4 아니에요? 아까도 아, 원래 4였어? 어, 원래 업그레이드 돼 있었나? 이거 합시다. 재빠른 타격
아 어차피 1식밖에 안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제 딜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딜 타이밍이야. 이제 때려야 된다고. 다음부터 방어해야 되니까. 아 이거 뽑으면 안 되죠? 뽑으면 안 되지. 보면 방어 올라가. 방어 나오니까. 불같이 12딜 화상까지 있네. 화염장벽 하... 타격 방어됐어. 괜찮아. 딱딱 때려. 화상 안 입었어. 아 화상도 방어도에 까지네. 아! 와... 와 화상 근데 반사 데미지도 1댐으로 들어와. 우리가 3댐 치는 게 개구려. 40이네. 불가침 아니야 아직? 지금 불가침이야.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 전세면 와... 아, 방어도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 그냥 방어 하나밖에 없어. 약화하는 것도 없고. 일단 폰벨 타격을 해서 카드 뽑은 다음에 보죠. 그래요. 못 뽑죠? 전투 못 뽑죠? 망했죠? 전투 체면 있잖아. 졸라 아프죠? 아 몇 대 맞는 거야 이거. 와. 아 28. 개 아픈데? 이번 턴에 끝내야 돼. 이번 턴에.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 아. 그 고스트 고스트. 포션이 있었네. 몰랐네. 어? 연사 타격? 몇 딜이야? 아, 안 되잖아, 고스트! 4 모자라. 약화 부여했으면 됐네. 와, 너무 아픈데? 아니면 4번 때리면 돼요, 4번 때리면. 4번 못 때리죠. 드로우. 아, 몰라. 이제 와서? 지금이라도 써야지. 이제 와. 일단 드로우 먼저 봐, 그러면. 어? 이러면 이번 공격카드. 어? 화상 없어지네. 어, 없어지지. 화상 그러니까, 저주 다 없어지네. 아유, 그치. 이러고 어퍼컷 쓰면. 기분 선은 살지. 어퍼컷도 써놔야지. 이러면 차라리 그것도 있어요. 딜카드 3개 나오면 3딜 넣으니까. 아, 아니지. 2개 나오면 돼. 딜카드 2개. 어? 반사. 끝났네. 어? 방어도 없다면 방어 6. 아 이건 별로 의미 없. 우리 방어도 없는 적이 없는데? 어? 불타는 조야? 방어? 바리케이트? 파워. 아 근데 저것도 되게 3코인데? 이거 업그라면 2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업그라면 2코예요. 근데 업글 돈이 없죠? 이거 못 팔아? 못 팔아요. 개몽? 야 40장 이거 어떻게 쓰냐. 개몽? 돈 없잖아요. 아 개몽 이러고 있어. 돈도 없어서 뭐 개몽 그래. 개몽 쓰고 만일에 저기 악마랑 그거랑 같이 나오면 바리케이트랑 두 개 쓰고 시작하면 그치. 게임 거의 끝 아니에요? 어? 어 잠깐만 부메랑 칼날 전투 체면. 어 저기 저 전투 체면이었죠. 강타 몸부림 전투 체면. 지옥불 강철의 전과. 어 강타. 그렇지. 끝이야?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걸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데? 쓰레기 섞어놓는데 괜히?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우리 쓰레기 섞어놓았는데? 아 근데 전투체면은 좋아요. 전투체면은 좋은데 강타는 좀 사실이야. 아 세 장의 카드를 소멸시킨다. 이거 지금 소용돌이 쓰면은 9,4,36 이거 잠깐만 9,4,36 딜
36딜. 그러면 얘 죽고 얘는 안 죽고. 어차피 방어도 얻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얘는 근데 어차피 방어도가 10이 있잖아. 가시 3타 맞는다고 해도 아 근데 9, 4, 36에 4번 때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스킬 피해가 얘 스킬 피해도 반사가 되는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것도 반사가 가시 피해가 반사가 돼? 되지. 아 근데 소용돌이 쓰고 약화 쓰고 약화 써봤자 반사되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면 포션 먹고 해. 그래 6호 6 6에다가 9 곱하면 69 54딜 54딜 그럼 약화 왜 걸었어요? 몰라? 54 잠깐만 54면은 수비 하나 쓰고? 54 굳이 54? 잠깐만 59 45 45니까 어차피 수비 하나 쓰고 수비 하나 쓰고 수비 하나 써 수비 하나 써 무만돌진 저기다 쓰면 되니까 아닌가? 여기다 쓰고 아 그냥 소용돌이? 이러고? 어 그렇네? 어? 살았네? 어 생각한 거였습니다. 턴 종료 시 방어도 3을 얻습니다. 카드 너무 느리는 게 안 좋지 않아요? 야 지금 카드 42장인데? 방어도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지금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카드들이 어? 또 엘리트? 아 근데 체력 너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니까 위험한데 이러면? 카드 몇 개나 더 챙기려고 이러는 거야? 일단 저도 재면 근데 이거 10 들어와가지고 네. 악마 쓰면 10딜 들어오거든요. 근데 위압 걸면 되지. 이러면 14딜 정도 들어오거든. 4딜? 아니지. 악마의 수비 쓰면 되지. 전략의 천진 안 돼요. 들어오 안 돼요. 악마 쓰고 수비하면은 딱 돼. 0코짜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들어오 못한다고 지금. 아 맞다 아까 썼지. 내 말을 안 했으면 또 했어 얘. 아 써도 되는데 뭐 아프죠? 조금 아프죠? 지금 써서 타격 같은 거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려 이거. 이거 버려. 못 만들진도 버려. 저것도 버려도 되는데. 아 괜찮아 이제. 응? 아 근데 지금 이것은 너무 아니 아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일단 뭐 와 이거 어떡하냐. 부메랑 칼날 어디다 씁니까? 7딜 3번 3명이 못 근데 써야죠. 뭐 어쩔 수 있네 이거. 박치기? 어? 전략의 천재? 부메랑 칼날? 아 이거 아픈데. 아 이거 아픈데? 아 이거 보스 깰 수 있어요? 이거로면? 못 깨지 이러면. 뭐 보스 거 사실 이번 턴에 죽겠는데 지금. 아 너무 카드 많이 집었어 지금. 내가 뽑고 싶은 게 안 나와 지금. 안 집고 넘겼어야 돼 그러니까. 와 40인데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전략 천재 쓰면은 방어도 오르긴 해. 어? 소용돌이? 잠깐만 혈안 소용돌이 하면은 몇이야? 15를 4 15 60 아니에요? 60? 하나 안 죽네. 하나가 안 죽네. 근데 소멸이잖아요. 어? 그럼 전화 방어도 좀 더 얻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방어 전화 써봐요. 전화 먼저 써요. 공짜니까. 아 사신도 좋긴 한데 지금 사신 쓰면은 두 번 맞으니까 22가 22 회복하거든? 그럼 소용돌이를 넣는다 일단? 소용돌이를 넣어놓고 화염장벽에 사신 화염장벽에 사신 그치? 42 소멸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33 회복 아 회복 50% 올라가 아 맞다 그럼 33 회복했어 그래서 오 이러면 1 날았어 방금 그러니까 1 날았어 오히려 이거 피를 지금 채워놔야 되니까 보스 대비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소용돌이 지금 쓰면 18에 3번이니까 터지나? 53 54딜 83 24 54딜 터지거든요? 죽었어 끝났어 피 채울 건 없으니까 죽어요 이거지 어?
적을 처치할 때마다 카드 한 장 뽑으면서 이거 없고 방어도 보시면 다 없다. 대 카드. 아 이제 그만 뽑자. 그만 뽑자.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제 마지막 보스죠. 여러분. 쉬고 간다. 재료 난다. 쉬고. 풀피죠. 풀피로. 네. 뭐. 강화할 수 제한이 없대요. 이미 마지막인데? 아 이게 마지막 보스예요? 네. 끝이에요? 네. 짧아 아니,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맞고 10밖에 안 맞으니까 도박? 아! 왜? 그게 왜 안 나오죠? 아 너무 콩 차가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스킬 카드 갖고 온나? 스킬 카드 갖고 와서 그러면. 근데 스킬 카드 갖고 와봐요. 거기서 그 뭐야 혈안을 갖고 오면은 혈안이 6이 되잖아요. 그럼 혈안하고 소용돌이를 돌리면 일단 쫄들은 다 죽어. 소용돌이를 다 돌려버려. 근데 금속가 쓰고? 금속가 쓰고 쓰고 하면은 잠깐만 9, 5, 45 다 죽어요. 어? 아니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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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죽네. 뭐야 왜 죽어? 아 스킬? 아 스킬 네. 편집할 때문에. 어 근데 2가 더 남는데? 뭐지? 어? 몰라? 이 코가 왜 남지? 그러면 충격파 쓰고 해도 되는데. 뭐야? 충격파 쓰지. 방어도 그런가? 방어지. 어차피 방어도 더 있어요. 아 죽여가지고 그거. 적을 죽여서 이 코 더 얻은 거야 이거. 아 맞다. 아니 금방 얻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아 나도 저거 처음 봤어 저거. 8324딜 사염장벼 진정. 거기다 턴 끝날 때마다 3 더 얻거든요. 그럼 19대거든요. 24. 아니면 이걸 하든지. 뭐 끈기 하나 써도 되고 끈기 쓰는 게 안전하죠. 이거 하고 타격을 없애버리든지. 소멸이니까. 다음 턴엔 이제 사이클이 안 되죠. 우리 마지막 보스가 쉬운데? 깼어. 깰 것 같아. 이거 깰 것 같아. 아 악마와 10이니까 그냥 한 턴 맞고 한 턴 맞아도 돼. 능숙 쓰면 되니까. 능숙 한번 쓰면은 여기다가 더 얻거든요. 3턴 한 턴 끝나면. 아 얘 스킬 쓰면은 힘 올라가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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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고 쟤는 한... 쓰면 올라가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스킬 쓰면 올라간다 말했어요. 힘 올라가요 스킬 쓰면. 파워네요. 파워 스킬 카드가 아니고 파워 카드. 아 파워 카드네. 파워 카드네. 스킬 카드 아니야. 파워 카드네. 그럼 스킬 파워는 없잖아요 지금. 어, 전력 천재. 일단 내장 뽑고. 아 발화까지? 발화 파워 카드인데? 아 이건 이거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 굳이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어. 다음 턴마다 얻을 텐데. 그러니까 난 턴마다 얻는데. 나 연사의 연사 어퍼컷. 연사 어퍼컷의 수비.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연사 어퍼컷만 맞아도. 그쵸 뭐가. 좀 맞았는데 어차피 얘 끝나면 방어도 또 방어도 올라가거든요 제가. 3 올라가요. 아 올라가죠. 네, 오리아르콘 그, 있으니까. 그렇죠. 방어도가 없으면 6을 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 아니? 아까 전에 3 이거 9 깔고. 그렇지 9 깔고. 그렇죠. 폼맵? 파워를 쓰면 안 되죠. 폼맵 먼저. 로 먼저. 파워 쓰면 안 되고. 그냥 이거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되겠는데. 아 뭐 때려 봐. 때려봐! 아 좀이 아프네? 파워.. 이거 왜 집었어? 개쓰레기인데요 집이? 전화 메뉴 올려놓는 카드로. 하.. 꼬집기 싫다. 취약 그냥 괜찮을 거. 네. 뭐 강타 부메 36? 36개. 오 세다. 센데? 강타 부메랑 아니야 19딜 3번이야. 죽었어. 코스트 하나 더 얻었어요. 아, 아 근데 어차피 피를 못 때리잖아. 아 그러네 어차피 못 때리네. 에? 300? 쿠션 있어.
아, 36딜. 두 페이지가 있어요? 네, 2페이지, 2페이지. 다 다음 저 옆에 구멍. 아, 저건 필요 없잖아. 소패에 있는 모든 이 상태 이상과 저주카드 소멸. 아, 아 아빠가 소패에서 그런 것들. 네. 얘 지금 그거 안 돼요? 그 파워카드 못 써 또? 아직도? 없어요. 아, 이제 사라졌네. 아, 그럼 첫 턴에 많이 써버리면 두 턴이 힘들어지겠네, 두 페이지. 어퍼컷을 일단 쓰고. 이게 수비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안 때려도 구가 차는데 그냥 폭딜 넣는 게 낫지 않나? 방어도 12 얻는다? 방어도 12 얻고 수비? 12면 15 얻거든요? 그러면 12 맞잖아요. 아니, 이거 쓰고 이거 쓰면 20 4밖에 안 들어와요. 4니까 4밖에 안 들어와. 아니면 파워 무감각을 미리 써뒀든지. 아니 그냥 이거 쓰면 돼. 파워 필요 없어요. 이제 파워 필요 없어요. 오리아르콘도 의미 없고 4딜 정도는 그냥 맞아주면 돼서. 오리아르콘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20딜 20이면 한 타 버티면 9 오니까 뭐 그 정도 맞는다 치고 빡치기? 일단 빡치기로 그럼 카드 하나? 부메랑 칼날이 이게 다음 턴에 얻는 거죠. 그치. 부메랑 칼날 이거 얻어놓으면은 왜냐면 지금 강포가 써놨으니까 세대 때리니까 이러고 그냥 기사면 돼? 위압도 쓰 위압 쓰는 게 낫나? 굳이? 그리고 10? 10? 아 근데 10 얻으면 13이잖아요. 네. 오리아르콘이 아까 3 안되지. 오리아르콘 발동이 안되고 그냥 3만 되지. 그럼 13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깔보기 쓰고 수비 쓰면은 16이니까 19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굳이 기사에서는 끌 필요 없지. 아! 아! 때리자 그냥. 그냥 맞자 그냥. 맞아! 맞아! 이겼어.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화염 장벽. 때려 봐라. 바라도 써나 그러면? 바라 이준 타격. 이준 타격으로 우리 딜러 되고 뭐. 24? 아 48빌. 깔끔하다. 43장. 이거 하스스톤도 43장 못 채우거든요. 뭐야? 이거 쓰면 피차는데? 이거 왜 1코 없어졌어요? 몰라요? 1코 어디 갔어? 왜 2코밖에 못 써? 몰라. 뭐 하나 썼어요? 안 썼어. 사신 쓰면 차도 차로 차네. 39차서 채 풀피 됐어. 심지어 방어도 차. 방어도 올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체력이 50% 더 차는 거 있어가지고. 야 이거 소형들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33을 내 2코니까 두 번. 66. 아 얘 상태 이상 걸었대요. 아 이준식이 이거 상태. 그럼 저거 먹자 우리. 저 뭐야 이거 먹자. 어? 몰라? 상태가 아닌데? 아 잠깐 방어 2 얻으면 아씨 오리아르. 아 바. 괜찮아요. 연사 폰멜? 아 그냥 연사 폰멜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 뭐 그게 그게 하냐. 상태 이상은 저주가 아니라고요? 끝납니다. 차트 우승. 아. 내가 도와줬지. 첫째 깔끔하죠? 몇 점이나 볼까요? 570 데미지. 야. 570이면 잘한 거야. 570? 어. 그게 뭐죠? 제가 맞은 비행인가요? 모르겠어. 난 솔직히 570이 뭔진 모르겠어. 일단 첫 득을 했습니다.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점수로 570. 아... 띵. 아 다음부터는 이런 카드들도 뜨는가 보네요. 예. 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이득이에요. 그 아까 옆에 있던 카드. 내가 600 나왔어요?
난 사실 나도 잘 몰라 내가 몇 점 나왔는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게임이 좀 쉬워. 아 쉬운 게임이네요. 네. 컨셉 잡고 하면 좀 어렵죠 막. 아 이게 도적인가 보네요. 네. 전사 도적. 그러니까 이까지 밖에 이것도 못 약간 아직 그 약간 얼리 어세스 그 아까 말한 그 수준. 셋이네 벌써. 첫트 후션 우선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 첫트입니다. 아, 하사하시는 분인데. 아 그거 막보 전에 죽었어요 막보 전에. 아 하스 하시는 분인데. 배그? 하스 운빨 게임이었네. 아 배그 지금 너무 많이 했잖아. 오늘 배그 했어요? 안 했어. 오늘 배그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좀비 하... 좀비 마하고 있어. 풀났잖아 배그 안 했다고. 배그 해야 돼요? 아니 이미 이, 이거 전향해도 되겠는데? 하스 할까요? 이거 없잖아. 하스 해야겠네. 배그 뭐 배그에서 뭔데 무슨 역할 하는데? 아무 역할 안 하잖아. 네, 그렇죠. 배그 맞아? 그 할 게 없는데? 배그 한번 해봐. 아 배그 한번 해봐요. 아 배그